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 A는요 특집 김진의 돌직구쇼 3시간 연속 방송을 포함해서 특집 방송들이 쭉 이어집니다. 특히 오늘 오후 4시 50분부터 이곳 광화문 광장 전체를 무대로 하는 채널 A만의 아주 특별한 개표 방송이 시작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로 대한민국의 내일이 결정됩니다. 특집 김진의 돌직구쇼 3시간 방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오늘은 특집 방송으로 3시간 쭉 생방송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현재 투표율이 지난 총선보다 많이 낮다고 합니다. 돌직구쇼 특집 생방송 보시고 투표하러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내일. 내일입니다. 동아일보 1면입니다. 당신의 한 표가 결정할 내일이라는 제목이 오늘 동아일보 1면에 실렸습니다. 양당 대표들도 어제 마지막 유세, 피날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딱 한 표가 부족하다. 당신의 그 한 표가 부족하다라고 호소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대선 때보다 더 절박하다. 절박하다라고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선거에 유독 경합지 격전지가 많습니다. 60곳에 달한다라는 양당 분석도 있었는데요. 이 전국에 고루 펼쳐져 있는 60곳의 경합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총선의 승자가 결정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총선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한 표. 한 표. 경향신문 6면 기사입니다. 경향신문 숫자로 본 22대 총선 전체 유권자 수는 4,428만 11명입니다. 한 표의 가치는 약 5,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계산은 22대 국회의원이 4년간 다룰 예산 규모를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표의 가치가 5,900만 원에 달한다. 어휴, 이렇게 비싼 표 버리시겠습니까? 사전 투표율은 31.28,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체 후보자 수는 940명, 지역구 후보자 추천 정당 수는 무려 21개에 달합니다. 5,900만 원에 달하는 여러분의 투표의 표의 가치, 투표하지 않으신다면 길거리에 5,900만 원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꼭 투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짚어드리죠. 심판. 조선일보 1면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투표의 힘을 보여주세요. 오늘 총선 선택의 날. 여야 서로 상대방의 심판론을 강조한 이번 선거였습니다. 2조 심판해야 된다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현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이재명 대표. 과연 양당 대표가 밝힌 심판론 중에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어느 심판론을 선택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심판론을 선택할지 궁금합니다. 양당 대표 모두 다 아주 근소한 표 차이로 승부가 가려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로 승부가 갈릴 것, 한 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양당 대표 모두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총선 해시태그, 오늘의 총선 해시태그를 공개하겠습니다. 나와 나라의 미래를 가르는 해시태그 나의 선택. 마침 저희 채널A의 개표방송 주제이기도 합니다. 나의 선택 2024. 저희 채널A는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 생방송 3시간
특집 방송을 시작으로 쭉 개표 상황을 보도해드립니다. 쉬지 않고 쉴 틈 없이 연이어서 보도해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4시 50분부터 나의 선택 채널A의 개표 방송이 개시됩니다. 주요 격전지의 채널A 단독 예측조사 결과도 투표 종료되는 그 순간 즉각 공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 특집 3시간 생방송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선대위 대변인으로 이번에 임명된 송영훈 변호사님,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기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투표소 이 시각 상황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22대 총선 본 투표가 3시간 전인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전국의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보다 현재 투표율이 조금 낮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서울 광진구 투표소에 나가 있군요. 이혜주 기자, 투표 열기는 현재 어떤가요? 네, 저는 서울 자양동 광진문화예술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여야가 격전지로 꼽은 지역구 광진을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로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면서 한때는 출입국 바깥까지 줄이 늘어설 만큼 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투표줄은 늘었다 줄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선거관리원들의 안내에 따라 질서정연한 분위기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전국 14,259곳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고요. 투표소는 온라인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8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4.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충남이 4.9%로 가장 높고 광주가 3.3%로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같은 시간대 5.1%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5에서 6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선 역대 총선 최고 투표율인 31.28%를 기록했는데요. 오후 1시부터는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율과 합산돼 계산됩니다. 총투표율도 21대 총선 투표율을 넘어설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6시 반쯤부터 개표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번 선거부터 수검표 제도가 도입된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새벽 2시를 전후로 당선자 윤곽이 나오기 시작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진 문화예술회관 투표소에서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이 기자가 얘기한 건 8시를 기준으로 투표율이 4.2%라는 거고 지금 이 시각 투표율은 전국 6.9%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희 여러분들이 보실 때 화면 오른쪽에 이쪽이겠군요. 화면 오른쪽에 실시간 투표율 상황이 뜨고 있습니다. 전국 투표율과 지역별 투표율 상황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게 저희가 항상 띄워놓겠습니다. 네, 이번엔 주요 정당들과 캠프 개표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에는 김유빈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민주당 상황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국회의원회관에 차려진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은 보시는 것처럼 아직 한가합니다. 당직자들 몇 명만 나와 있고요. 당 지도부는 아직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들은 투표가 끝나는 저녁 6시부터 이곳 개표 상황실에 들러 개표 방송을 지켜볼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지역구 254곳 중 110곳을 우세 지역으로 보고 비례대표 의석까지 합쳐서 151석 이상을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관심은 이 대표가 신경 써온 한강벨트와 충청 등 중원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표심을 사로잡았는지 여부인데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던 블랙아웃 기간 동안 격전지들이 늘어났고 또 양문석, 김준혁 등 민주당 후보들의 논란도 있었던 만큼 끝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지난 13일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적 명령을 확인했다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의 경종을 올려달라, 민생을 외면하고 민의를 거부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해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목표했던 과반의석 확보 시 민주당은 급격하게 친명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치에 많이 미달될 경우 다시금 계파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예,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실 연결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이현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국민의힘 쪽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문을 연 이곳은 아직까진 당직자들 몇 명만 오가는 등 한산한 모습인데요. 선거가 끝나는 오후 6시쯤부터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이곳에 모여 함께 선거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새벽 당 소속 후보 전원에게 마지막 비상요청이라는 제목의 요청문을 보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불과 수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접전이 펼쳐지고 있으니 젖먹던 힘까지 총동원해 투표 독려에 매진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종 판세를 110석에서 140석 정도를 얻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 참패했던 서울,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의석수를 상당히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 위원장은 어제 하루 서울 곳곳을 누비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중성동, 광진, 강동, 동작, 영등포 등 한강벨트 탈환에 사활을 건 상황입니다. 한 위원장은 마지막 총력 유세를 서울 가장 중심부인 청계광장에서 열고 국민이 불편하다고 지적하면 바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친위대로 200석을 채우지 않게 반드시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지막 집중 유세 이후 종로, 마포 등에서 지원 유세를 이어가려 했지만 한 위원장 건강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에서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김유빈 기자와 이현재 기자를 각 당의 선거 상황실 상황과 관련해서 연결해 봤는데 우리 기자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번 선거 목표를 151석을 넘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판단에 따르면 110에서 140석 정도까지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 판단이라는 보도 내용도 흥미롭습니다. 이처럼 전국에 펼쳐져 있는 격전지가 60곳에 달하기 때문에 양당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석수를 제외하고 이 경합지 60석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최종 결론 의석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양당의 판단이 이번 선거에 있습니다. 그만큼 개표함이 마지막까지 개표되는 그 순간까지 이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접전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겠습니다. 이 시각 투표율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A 개표 방송을 위해서 선거팀이 이 투표율을 볼 수 있는 예쁜 화면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시각 투표율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이요. 6.2%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님은 사전 투표하셨습니까? 네, 사전 투표했습니다. 네, 부산입니다. 6.9%. 대구 7.5%. 사전투표가 낮았던 대구는 지금 본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군요. 인천입니다. 6.8%. 광주입니다. 광주에선 사전투표가 높았는데 본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군요. 5.6%. 대전입니다. 7.8%. 울산입니다. 6.8%. 세종으로 가보죠. 5.8%. 국회 세종 이전 공약을 국민의힘에서 냈었죠. 5.8%. 수원화성이 보이는 경기 7% 투표율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강원입니다. 7.6%. 충북이죠. 7.4%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양의 도담삼봉의 풍경이 멋있습니다. 충남, 부여 백제문화단지를 배경으로 8.0%를 충남이 기록하고 있군요. 이번 충청도의 결과가 사실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는 예상이 많은데요. 전북입니다. 6.2%, 한옥마을이죠. 자, 여수의 돌산대교를 배경으로 전남 6.4%. 경북입니다. 7.7%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이 멋진 통영, 경남 7.9%입니다. 성산일 출봉을 배경으로 한 제주 투표율 7.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 투표율 현재 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을 차지하게 될 주인공들은 과연 누가 될까요? 네, 전국 투표율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공개합니다. 표로 심판 딱 한 표, 총선의 마지막 유세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 마지막 유세 장면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용산에서 피날레 유세를 가졌고요. 국민의힘은 저희 오픈 스튜디오 바로 옆에서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피날레 유세를 가졌습니다. 각 당의 마지막 유세 현장으로 가보시죠. 420여 년 전에 충무공께서 남은 12척 배로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국군이 꺾이는 것을 막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우리 대한민국에 12시간이 남아있습니다. 투표장에서 여러분의 한 표로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여러분, 딱 한 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그 한 표는 곧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고 앞으로 살아갈 길입니다. 여러분이 한 표가 곧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의 미래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그때 투표하지 않아서 나라를 망쳤다고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마지막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선거 역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대통령 선거에서 0.73% 차로 운명이 갈렸는데 그때도 투표하지 않는 사람이 23% 4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3명 중에 1명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는 절반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그 투표하지 않는 포기된 주권 권력은 중립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소수 기득권자들의 몫이 된 것입니다. 다수 국민들의 이익이 아니라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치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투표해야 합니다. 지금 투표율을 좀 분석해 볼 텐데요. 김용주 의원님, 네. 9시 기준 본 투표율이 6.9%인데 4년 전 총선보다 1.1%포인트 좀 낮은 상황입니다. 네. 투표 초반이라 그럴 수도 있고요. 흥미로운 건 사전투표가 높았던 지역에서 본 투표율이 지금 낮고 의외로 지금 충남 같은 경우가 8.0%로 전국에서 투표율이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광주의 투표율이 5.6%로 최저고 충남의 투표율이 8.0% 최고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그 보정 물론 이제 이번 사전 투표의 특징은 지난번에는 좀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졌다면 이번에는 대통령께서도 미리 투표하셨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도 사전 투표를 했던 만큼 여야 모두가 사전투표를 독려했다는 측면에서 21대 총선에 비해서 사전투표에 있어서의 어떤 지역별 편차가 좀 줄어들었을 것이다. 사전투표의 생각하고. 어떤 정파성이 옅어졌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남 쪽의 사전투표율이 높은 건 사실이고 네. TK 지역이 사전투표율이 좀 낮았고 음흠. 또 혹은 저희들이 거리에서 만나본 분들 중에서 특히 보수 고령층 분들이
사전투표를 여전히 꺼려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TK 지역과 이런 지역에서의 사전투표율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높은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세종, 충청 지역이 투표율이 높아요. 투표율이 네. 특히 이제 충남 같은 경우가 네. 8.0% 네. 전국 최고. 이제 그런 정도면 초박빙 지역이 늘고 있다 막바지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볼 네. 필요가 있고. 특히 경남 지역이 투표율이 좀 높다는 것도 마지막 보수 결집의 영향들이 조금 미쳐질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담겨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투표율은 지난번에 비해서 아침 스타트가 좀 느리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뭐 아직 오후에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31.28%의 사전투표율이 70%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70% 밑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최종 하는 투표율이. 최종 투표율이 예.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충청도가 고향이시잖아요. 네네. 충청도의 경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중원을 기점으로 이제 영남과 호남을 각 당이 우세하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이 중원, 충청도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판세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걸 영어로 캐스팅 보트라고 하잖아요. 네네. 지금 충남이 특히 8.0% 본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요. 역시 끝까지 보고 있다가 충청도 유권자들은 왜냐하면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다 충청도셔서 끝까지 보고 있다가 본투표 때 촥 나오는 어떤 결정권자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뭐 사전 투표 투표 초반이지만 어떻게 보세요? 8.0 최고인데. 글쎄요. 누가 뭐래도 저희 같은 사람들은요. 네. 충청도가 그 우리나라의 중심을 잡아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고 있거든요. 자부심이 대단하시군요. 네,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전 투표가 높아서 그런지 본 투표는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예. 오늘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9시잖아요. 그럼 3시간 지났잖아요. 네. 그럼 4분의 1이 지났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단순히 4를 곱하면 12가 된단 말이겠어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7% 잡으면 28%인데 물론 이제 아침 시간이고 저 같은 경우는 본 투표했는데요. 아침에 이제 돌직구 출연하려고 좀 일찍 나와가지고 문 열자마자 한 6시 반쯤인가 가서 투표를 갔다가 했는데 본 투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오후가 되고 점심 때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막판에 또 이게 뭐 이것저것 그 전화 돌고 하면 그러면은 아무래도 아침보다는 저녁 그 시간이 갈수록 투표율이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네. 지난번만큼 그런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요. 사전투표를 뭐 진보 보수 많이 하고 이런 걸 갖다 떠나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사전투표 일이 지난 이후에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했잖아요. 양문석, 특히 김준혁 이슈. 이런 것들은 민주당 쪽에 불리한 이슈들인데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투표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본투표는 이러한 그 민주당에 보면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요소들이 반영된 상태에서 본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두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본투표가 올라가면은 민주당에게 좀 불리할 것 같고 본투표가 좀 내려가면은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불리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님 어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사전투표 본투표 비율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속설이 많았습니다. 사전투표가 높으면 어떤 정당에게 유리하다, 본투표율이 낮으면 누구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이번 선거, 지난 선거부터 뭔가 그런 어떤 속설들이 좀 많이 깨지는 경향도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도 함께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용산에서 마지막 유세를 가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가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 들어보셨는데 송영훈 선대위 대변인님 공통적인 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표가 부족하다. 한 표가 부족하다. 당신의 한 표가 부족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굉장히 절박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워낙에 한강벨트 중심으로 해서 서울 수도권에도 초접전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지역들은 아주 근소하게 결과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투표를 간곡하게 호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실제로 뭐 지난 4년 전 총선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표 차이, 100표 미만 이렇게 승부가 갈린 지역이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뭐 대표적으로 2000년 총선에서 3표 차.
났던 지역이 있죠. 그게 바로 문학진 후보. 그 재검표까지 갔는데 두 표 차이로 줄어서 원래 별명이 문세표였다가 나중에 뭐 민주당 내에서 문두표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농담도 나왔다고 하고요. 정말 한 표 차이로 갈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또 2016년에 그 인천 부평갑 같은 경우에 문병 후보가 26표 차이로 낙선을 했었는데 거기도 재검표에서 23표 차이로까지밖에 줄어들지 않은 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들께서도 지금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 돌직구쇼는 끝까지 보시고 보시고 나서 바로 가서 투표를 해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말 한 표가 부족하다라는 메시지다.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얘기했어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1% 차이로 결정될 수 있다라며 지난 대선 0.7%포인트 차로 본인이 패배했던 얘기까지 꺼내 들었거든요. 그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가장 호소력 있는 메시지일 겁니다. 그렇군요. 지난 대선에서 0.76% 차의 표차로 대선 패배한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지금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투표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박한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지난 대선 패배 0.76%를 얘기하는 게 가장 호소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송 변호사님 말씀대로 각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표 경합지에서는 2~3% 적게는 뭐 1% 내에서 승부가 갈릴 지역도 충분히 있을 거로 봅니다. 이 지역들은 과연 지지자들, 당을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얼만큼 투표장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표심을 결정하는 분이 지난 총선 사후 여론조사를 보면 42%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오늘까지도 결정을 안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또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 이런 부분을 어제 유세에서 강조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지난 대선 패배 표차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제3지대의 마지막 투표 모습은 어땠는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의 마지막 유세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무서운 밤입니다. 네. 얼마나 많은 의석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내일 화답해 주실지 궁금한 날입니다. 녹색 정의당은 대한민국을 다르게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의 교두보이고 증거입니다. 내일 투표장에 가셔서 반드시 기호 5번 녹색 정의당을 지지해 주시길, 투표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거대 양당에게는 단 한 점도 부끄럽지 않은 녹색 정의당이 다시 한번 당당하게 22대 국회 입성하고 한국 사회에 다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거대 양당의 갈등한 가운데에서 그 한복판에서 누군가는 민생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저출생 위기를 이야기하고 누구는 국민 생명 안전을 먼저 이야기하고 국민들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안을 제시하고 양당의 대화를 이끌어내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민주주의의 복원 저희 새로운 미래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민주주의의 복원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내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한 표 주실 것이라고 믿어오시지 않습니다. 쉬운 선거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끌고 온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선거를 치렀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심해서 안 됩니다. 여전히 만만치 않은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투표장에 나가야 이깁니다. 사람 하나 살린다는 심정으로 여러분 주변 분들한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표만 달라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괜히 48시간 무방 유세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내일을 우리 서울 시민은 물론 전국에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애국 시민들이 우리가 가진 표 두 장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것 대한민국 국민들이 뜨겁게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4월 10일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내일 4월 10일 이후에도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마음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마지막 일정 좀 살펴볼 텐데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피날레 유세 이후에
늦은 시각에 총선 캠페인 일정을 잡았는데 한비대위원장이 탈진을 해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피날의 유세까지만 하고 회복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 출석했고 유튜브 온라인 유세했고 용산역 갔다 개항을 해서 이제 마지막 유세 캠페인을 마무리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도봉, 동대문, 성동, 광진 서울만 14곳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그만큼 서울에 경합지가 많이 있다라는 뜻. 청계광장 유세 그리고 사실은 그 뒤에 일정이 더 있었는데 아니 탈진했어요 비대위원장? 원래 지금 그 청계광장 유세 이후에 대학로하고 홍대 등등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도보로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하기로 그렇게 일정이 추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많은 언론사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동행 취재를 했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아마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 계속 지금 그 차량 안에서 뭐 김밥으로 식사를 때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식사 많이 하던데 편의점에서 그 라면 먹는 장면이 사진도 포착이 됐었고 주로 이제 뭐 차량 안에서 김밥 그로 식사를 해결하고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탈이 난 상태고 그것 때문에 어제 청계광장 이후의 일정은 취소를 하고 대신에 마지막에 이동하면서 그 차량 안에서 약간 그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전국을 이제 지원 유세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재명 대표도 많이 돌아다녀서 구두굽이 뭐 다 해질 정도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탈진을 했다. 한비대위원장 지금은 괜찮습니까? 건강상태가? 당에서 굉장히 염려하면서 체킹할 것 같은데. 새벽에 지금 후보들에게 뭐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그랬다고 하니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잠시 후에 질문 드리겠고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 대표는 구두굽이 뜯어졌어요? 네. 그 뭐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총선에서 전국 지원 유세를 한다는 거는 사실 꺼내낼 수 있는 어떤 향을 완전히 초월하는 정도의 그걸 요구하는 거죠. 초인적인 예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두굽도 닳고 제대로 끼니도 못 때우고 이러면서도 선거 승리라는 어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정신없이 14일을 달려왔을 겁니다. 아마 한동훈 위원장 탈진하실 만하고 네. 이 뭐 우리 저 구두굽도 닿는 것도 당연하고요. 네. 그만큼 힘든 선거죠. 근데 뭐 이제 어찌됐든 평가는 이제 국민들의 오늘 선택의 결과로서 달라질 것이긴 한데 뭐 그러한 노력 외에 또 어떤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좀 보시고 선택을 해주실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울먹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영업 눈물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각각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2년째 겪고 있는 억울함과 부당함, 저 하나로도 부족해서 제 아내까지 끌어들인 정치검찰의 무도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삶의 고통에는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입틀막, 칼틀막도 모자라서 파틀막까지 일삼는 바람에 피로 일궈낸 모범적인 민주국가는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 주십시오. 주권자인 여러분의 신성한 한 표 한 표를 모아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다시 만들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200석을 얘기합니다. 그 200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정말 뭐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헌법 바꿔서 자기들 셀프로 사면하는 거 그거 안 된다고요? 자기들은 그러면 죄 짓고 와서 감옥 가겠다면서 표를 받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 사람들의 발상에는 하방의 한계가 없습니다. 진짜로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서초동 법정에 대장동 비리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그 출석하기에 앞서서
눈물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당연히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달라고 국민 상대로 영업하는 눈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눈물이 나는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할까봐,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까봐 정말 마음속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모두 그 마음으로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대한민국과 여러분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투표장에 나가십시오. 꼭 한 표가 부족합니다. 중공께서 단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겐 12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투표장에 가주십시오. 투표장에 가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인데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이 대표가 어제 어떤 재판에 출석한 겁니까? 대장동 재판. 비리 의혹 재판입니까? 네, 나갔죠.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 하기도 힘든데 그 하나도 그 한 사람이 하나를 하기도 힘든 거를 무려 세 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였잖아요. 지금 뭐 후보자들 얼마나 그 모든 걸 다 소진할 만큼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합니까? 두 번째는 이 선거를 지휘하는 제1당 대표 역할을 또 했었잖아요. 전국 유세를 갖다 막 다 돌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형사 피고인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4월 달만 해도요. 그 이재명 대표가 출석해야 되는 재판수가 4월 2일, 그다음에 어제 9일, 그다음에 오늘 이후에도 다섯 번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뭐 3월에도 계속 그 재판이 이어졌었고 이렇게 1인 3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선거가 다 끝나가니까 아 일단 다 끝났구나 그런 생각에 울컥하는 마음이 뭐 저 같아도 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억울한 재판인가 부당한 재판인가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김혜경 씨 재판도 뭐 억울하다 이렇게 그 말씀을 갖다 하셨는데 김혜경 씨 재판은 그 배모 씨가 항소심까지 가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공범인 그 김혜경 씨에 대해서 그 뭐 기소하지 않으면 그러면 공소시효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는 그런 기소였다. 더군다나 배모 씨 저 그 뭐야 그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씨나 법인카드 관련해가지고는 아직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그 오늘 그 투표 결과로 인해가지고 과연 또 계속 이어지게 될 이재명 대표의 형사 재판이 또 계속 그 방탄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가 오늘 그 선거의 결과로 결정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긴장된 마음으로 이재명 대표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양당 대표의 호소력 있는 마지막 결집 호소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유독 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합니다. 예측하는 전문가들마다 예측치가 다 다르고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선거가 마지막까지 올수록 이 전국에 펼쳐져 있는 접전지, 격전지가 점점 숫자가 늘었습니다. 50곳, 55곳, 막판에는 양당 모두 60곳에 접전지가 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의석수가 300석, 비례 의석까지 포함하고 물론 비례를 제외하면 더 좁습니다. 지역구 의석은. 그중에서 60개의 지역이 경합한다? 이건 이 60개의 경합 지역의 결과에 따라서 선거 승자의 얼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 승리 정당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 접점지와 관련된 집중적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선거는 없었다. 막판까지 50곳, 60곳 경합. 격전지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일단 전국 판세가 지난 선거 때 어떻게 변화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날짜별로 색깔별로 표시해 놨습니다. 2020년 이 총선 때를 보면요. 민주당이 163석, 정의당 1석, 미래통합당이 84석, 무소속이 5석이 당선이 됐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당과 당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차이는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합지가 많았고 경합지들이 대거 굉장히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의석수를 민주당이 싹쓸이했었던 선거입니다. 하지만 22년 대선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0.7%포인트 차이 아슬아슬한
승부였긴 했습니다만 이 충청 지역 2020년과 달리 이 충청 지역이 국민의힘을 선택했고 서울 지역이 국민의힘을 선택하면서 2022년 대선을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12곳 선전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인천 일부까지도 국민의힘이 우세했습니다. 충청 전 지역이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듯이 충청도, 중원,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이 이 충청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충청이 어느 정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선거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군요. 그런데 그 충청의 충남이 지금 투표율이 8%,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정혁진 변호사님 발언이 아까 과언이 아니었네요, 김영주 의원님. 네. 충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지네요. 네. 좀 충청은 특히 지금 이제 이번 선거를 현 정권 심판론이냐 야당 심판론이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박빙을 이루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특히 홍성, 예천 이런 지역은 현 정권을 위해서 이렇게 투표해야 된다는 게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혼전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세종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분도 일정 정도 또 가세가 됐고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뭐 논란거리도 많았고 또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당을 갈아타는 데 있어서의 대정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초박빙 지역이 네.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대표적으로 뭐 정진석 의원과 박수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에서 지금 세 번째 승부를 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예. 예. 그런 부분도 굉장히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충청의 선택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지금 그 충남의 투표율이 8%에 달하고 충청에서도 굉장히 격전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수도권 판세를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판세분 변화에 이어 이번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는 122석, 전체 의석 중에서 122석이 달려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의석이 달려 있죠. 절반 가까이 의석이 지금 달려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데요.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의 변화 양상을 좀 살펴보면요.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82석,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103석을 가져갔습니다. 이 수도권에서는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지난 선거, 지지난 선거 모두 다 우세한 양상을 띄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좀 궁금하고요.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서울 중에서도 한강을 중심으로 이뤄진 이 한강 벨트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경합지 접점지가 고루고루 포함돼 있습니다.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결과가 어떨지 모른다. 특히 총선은 이랬지만 서울 같은 경우 대선과 지방선거 때는 또 결과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됩니다. 네, 그러면 접전지별로 오늘 다 짚어볼게요. 특히나 접전지의 결과에 따라서 전체 선거 결과가 갈릴 수 있다. 오늘 4시 50분부터 시작되는 저희 채널A 개표 방송은 그래서 주요 격전지의 결과를 채널A 단독으로 예측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측조사 결과를 뭐 가감 없이 주저 없이 빡! 공개할 예정입니다. 격전지의 승부 결과에 따라서 최종 승부 결과를 시청자분들은 예측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격전지별 여론조사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중, 성동, 갑으로 갑니다. 오차범위 내에 접전 양상인데요. 전현희 후보가 48%, 윤희숙 후보가 36%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가 여러 개라서 지금 이 데이터가 오차범위가 안 나왔는데 우리 제작진이 오차범위 좀 확인해 주세요.
예,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수치인지 아닌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 접전으로 많이 보도되기도 했었거든요.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전현희 후보 48%, 윤희숙 후보 36%. 자, 일단 이재영 얘기 좀 해보면요. 민주당에서는 이 중성동 갑이 굉장히 경합지로 보고 있는데 경합 속에서 경합 우세다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얘기하고 있고요. 기자들에게 오늘 보도에 따르면.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 골든크로스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따라잡았다. 왜냐하면 지난 6, 7일간의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동안 여론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좀 보도되고 있거든요. 각 당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게 다른데 상당히 좀 치열하게 보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봅니까? 일단은 저 지역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중성동 갑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마 이번 총선만큼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당초에는 그 윤희숙 후보 대 임종석 전 실장의 대결이 성사될 것으로 보고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 뒤에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컷오프가 되고 전현희 후보가 공천되기까지의 과정 또 굉장히 복잡했고 그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전현희 후보에 대해서 그 윤희숙 후보 쪽에서 지적한 사항이 허위 사실이냐에 관해서 뭐 논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선관위에서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그 답변도 했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았을 때는 그만큼 유권자들께서도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 이렇게 주목도가 높아지는 지역은 보통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TV 토론에 대한 관심도도 좀 증폭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그 두 여성 전문가끼리 대결하는 윤희숙 후보와 전현희 후보 간의 TV 토론도 아마 좀 유튜브 같은 걸로 많이 좀 돌려보고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또 예측 불허의 선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 밖의 수치고요. 6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치입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한 6일에서 7일 정도 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서는 그 블랙아웃 기간 동안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 드렸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해주셨는데.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사실은 변수가 많았죠. 그 양문석 후보라든가 뭐 김준혁 예. 후보라든가 이제 전국적으로 논란을 빚은 그런 후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당 지역구뿐만 아니라 이제 수도권 전체의 표심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뭐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2012년에 이제 김용민 막말 파문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2012년 총선이 끝나고 리얼미터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총선 투표에 무엇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김용민 막말 파문을 꼽은 응답자가 22.3%로 1위였거든요. 그만큼 이게 민감한 그 문제이기 때문에 블랙아웃 기간이라고는 해도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이 민심이 요동쳤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여론조사가 발표되지 않는 이 기간 동안 여론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표만 못하지 각 당에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민주당 쪽 분위기도 좀 궁금한데 조기현 부회장님 민주당에서는 그 지난 6, 7일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지역만 한정해서 보자고 하면 추세상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본 조사 결과로는 오차 범위 밖의 차이인데요. 그 공표 금지 기간 전에는 그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조사도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네. 여전히 경합지로는 분류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이에 있었던 뭐 김준영 후보, 양문석 후보의 문제가 이 정권 심판론을 흔들 정도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게 어느 정도 뭐 공통된 분석이고요. 예. 조금 전에 2012년 총선에 김용민 후보의 막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황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시 총선 상황은 전반적으로 정권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분열되고 이런 거에 대한 실망한 민심이 저변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막말 파동이 겹치면서 그게 선거 전반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이었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로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선거에서 선거 막판에 이제 막말 문제라든가 이제 경력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뭐 유권자들은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후보 개인들의 문제로 보는 측면도 한 면 있는 것 같고 또 공천 과정에서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현희 후보에 대한 어떤 선호도라든가 인물 경쟁력을 높게 보시는 지역 또 주민들의 여론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6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추세상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또 다른 격전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중성동 을입니다. 앞서 봤던 서울 중성동 갑 옆 지역구입니다. 성동 을에서는 박성준 민주당 후보와 이혜훈 국민의힘 후보가 경합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43대 41, 불과 2%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 오차범위 내에 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성준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대변인 역할을 당해서도 했었고 친명 후보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혜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국민의힘 저 지역 경선에서 하태경 후보를 꺾고 경선에서 이기고 올라온 후보입니다. 43대 41 굉장히 격돌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중성동 의뢰 상당한 이 격돌 양상. 김용주 의원님, 네. 이 지역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흥미롭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오히려 이제 중성동 갑보다 을 지역이 훨씬 더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초접전이 될 수 있고요. 또 희한하게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중성동 갑을 모두가 여성 경제학자 출신을 배치를 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이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고 이곳에 현역이 박성준 의원이니까 민주당이 네. 보유하고 있는 현역 네. 지역에서 국민의힘과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굉장히 경합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네. 그리고 뭐 예은 의원은 서초에서 지역구 의원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지역 활동이라든지 유권자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다고 봅니다. 네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어찌 보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될 수도 있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박성준 후보 대 이혜훈 후보 중성동 갑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서울 도봉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도봉갑. 안기룡 후보가 49%, 김재섭 후보가 40.3%예요. 굉장히 지금 경합하고 있는 양상. 49대 40.3. 특히 두 후보 모두 다 젊은 피, 30대 젊은 피 후보들이 격돌을 했고 정치신인 안규룡 후보 대 지난 선거에서도 이곳에 도전을 했던 김재섭 후보의 이 재도전이라는 구도도 있습니다. 49대 40.3은 오차범위 내입니다. 오차범위 내에 경합.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도봉갑은 민주당이 강세 지역을 최근 보였던 지역이고 안기룡 후보, 김재수 후보 맞붙고 있는데 지난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파란색으로 칠했던 지역입니다. 중성동 갑을과 마찬가지로 도봉갑도 이제 민주당 이 현역인 지역에 두 후보가 지금 맞붙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오차범위 내에요. 네네. 상당히 치열합니다. 제가 봤을 때 도봉갑은요 볼 거 없이 당이냐 인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김재섭 후보야 그 도봉갑에서 험지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 험지지만 굉장히 열심히 그 지역 기반을 닦아왔던 토박이고 뭐 도나스란 말도 뭐 만들진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안규룡 후보는 도봉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낙하산으로 꽂혀져 내려왔는데 그 와중에 여러 가지로 또 부족한 모습들도 많이 보였잖아요. 예컨대 뭐 지역구가 어디인지 경계가 어디인지 그 동이 무슨 동인지 이런 것도 좀 부족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보였고 그런 와중에 안규룡 후보 관련해가지고는 김준혁 후보 같은 사람들의 그 여성비하 막말 파문 같은 것들에 대한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재섭 후보가 아마 지금 계속 그 뒤지고 있다가 막 추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과연 추격을 성공해가지고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을지 그게 주목되는 그런 지역구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안기룡 후보도 상당히 이곳저곳 지역구를 열심히 돌았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 후보 간의 오차범위 내에 경합 양상으로 지난 6일 전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오차범위 내로 이제 두 후보가 탁 돌아서 맞붙었는데 그 지난 6, 7일간 어떤 여론 변화가 있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경합지, 격전지 중에 대표적인 곳이 어디겠습니까? 인천 계양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천 계양을에 원희룡 후보 캠프와
이재명 후보 캠프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른바 명룡대전, 이재명 대표 원희룡 후보가 맞붙는 인천 계양을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란 기자와 이현용 기자가 양쪽에 다 나가 있는데 어디부터 연결할까요? 이재명 후보 분위기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 캠프에는 홍란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홍 기자, 이재명 캠프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선거 결과를 지켜볼 캠프가 슬슬 차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젯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며 정권 심판론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내일은 그간 2년의 국정에 대해 명확히 평가하고 주인으로서 계속 권력을 맡길 것인지 권한을 줄 것인지 결정하는 날이라며 내일 받아들게 될 투표용지는 옐로카드 경고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찾아 거리 인사와 유세를 하며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SNS에 투표해야 이긴다, 일어나서 투표할 시간이라는 글을 올리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오전 9시 기준 인천 계양의 투표율은 7.5%로 전국 투표율인 6.9%를 웃돌았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곳 계양에 있다가 오후 5시 30분쯤 민주당 개표 상황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계양에서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 캠프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현용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원캠프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원희룡 후보 캠프 사무실에는 이른 아침부터 캠프 관계자들이 나와 차분하게 회의를 하고 총선 판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4시간여 지난 가운데 지지자들도 하나둘씩 모여 꼭 승리하자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을은 전통적으로 야권의 텃밭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두 여야 잠룡이 맞붙으면서 최근까지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안개 속 접전을 보였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선거운동 시작 전부터 계양을의 터를 잡고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특히 인천 출신의 축구선수 이천수 씨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원 후보 측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꺾거나 혹은 접전을 벌이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 원 후보는 SNS를 통해 그간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선거가 없지만 이번 선거는 제가 가장 열심히 노력한 선거였다며 계양은 제 마지막 지역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계양 발전을 바라는 주민들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다며 꼭 도와달라 10배로 갚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정치 운명은 내일 새벽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계양을 원희룡 캠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양쪽 캠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연결해 봤습니다. 이 지역의 여론조사는 어떻길래 양 후보 모두 다 정말 전국에서 손에 꼽으라면 가장 치열한 접전지로 이곳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 원희룡, 원희룡 대 이재명.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실시돼서 발표된 여론조사 살펴보시죠. 이렇게 나왔어요. 47.7 대 44.3. 오차 범위 내에 접전입니다. 접전. 접전, 접전. 초접전. 이게 6일 전이거든요. 그러면 지난 6, 7일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재밌는 건요. 재밌는 건요. 김영주 의원님. 네. 잘 보시면요. 계양을의 사전 투표율이 높았어요. 특히나 인천 전 지역 중에서 지난 총선 대비 사전 투표율 증가율 1위가 어디일까 다름 아닌 계양을. 지난 총선보다 계양을만 유독 사전 투표 증가가 확. 그런데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계양을의 현재 7.5% 투표율이 전국 투표율 9시 기준 6.9%보다도 높아요. 7.5%면 충남 8.0% 최고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굉장히 상위권에 계양을이 사전 투표율도 높고 현재 투표율도 높다. 그만큼 계양 주민들이 엄청난 관심을 갖고 이 투표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은 이제 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그 비대위원장이 제일 많이 표적해서 얘기한 부분이 이재명 대표 얘기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격전지일 수밖에 없고. 왜 이렇게 사전투표, 본투표 둘 다 높나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한 저기 뭐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는 기대, 네. 여당 후보로서의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에 대한 또 토론에서 나왔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이런 지역에서 호재. 또 실제적으로 지역구 구도가 내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작전동, 서운동이 편입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선거 구도에서 21대 총선하고 물론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구성이 달라졌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당의 프리미엄을 지역구 내에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 네네. 또 지난번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봤습니다만은 예상 외로 60, 70대가 훨씬 더 보수적인 취향이 좀 두드러졌다는 거. 이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의 투표율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말씀은 따라서 기존의 이 개항을이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라는 점을 가정한 상황에서 네. 이 반대쪽에도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양 진영이 지금 결집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궐선거 때 윤영선 후보가 있었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는 부분은 굉장히 낮았을 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이상의 득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희룡 후보가 일찌감치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전 그 말하자면 투표 전까지의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추적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 지지층들 유권자들 중에서도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 이런 부분들이 내부에 있고 해볼만하다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뒷심을 발휘해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인 즉슨 양당의 지지자들이 높은 관심 속에 투표장으로 나오고 있다. 사전투표 때도 나오셨고 본투표에도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비율로 개항을 주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양당의 결집자들이 모두 다 결집하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이 개항을 이 지역의 선거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 후보, 이 후보와 원 후보의 지지율 추이도 한번 볼까요? 계속 오차범위 내에요. 계속 오차범위 내에요. 45대 41, 46대 42. 이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이니까 지난 6, 7일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우리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공포 금지니까. 나 이것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법 좀. 그냥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양당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자, 양당 관계자에게 한번 각각 물어보겠습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솔직히 그냥 솔직히 아니 저희도 모르죠. 아니 여론조사 했잖아요. 아니 왜냐면은 지금 그 유권자 10명 중 3명 이상의 표는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정말 열어봐야지 아는 거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건 알 수 있는 게 지금 사전 투표율도 높고 본 투표율도 높고 굉장히 높잖아요. 이 지역에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이 지역 유권자들이 거물급이 맞대결을 하면서 이 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효능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물급이 맞대결을 해도 이게 원사이디드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투표를 부동층, 유동층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질 않는데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내 한 표에 의해서 뭔가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걸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그것에 의해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조기현 부위원장님은요? 오차범위 내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지금 나와는 있는데요. 저보다는 조금 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아, 민주당에서 그렇게 예. 보고 있군요. 뭐 당에서 보는 거 아니고요. 제가 그냥 그렇게 보고. 아, 조 부위원장님이. 예. 그 어찌 됐든 예상했던보다 빠르게 이 격차를 줄여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처음에 원희룡 후보가 개항을 출발을 선언했을 때만 해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지느냐 이 부분이 관심 포인트라고 했는데 실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당 프리미엄, 지역 개발론 이런 거 일꾼론으로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아마 개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격차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재보궐선거 수준의 격차보다는 줄일 수는 있지만 결과를 바꿀 정도의 상황 변화가 있느냐. 그렇게까지 아직은 나아지는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송 변호사님 말씀대로 6일 동안에 원희룡 후보가 지금까지 선거운동 전략이 주요했다고 하면 아직 말없는 다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그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추세상으로 여기도 역시 이재명 대표라는 상징성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이재명과 원희룡의 지역 구도를 넘어서서 특히 이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자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이런 여론도 형성되기 있기 때문에 높은 투표율은 뭐 또 민주당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 지역의 관심이 높은 이유는 개항을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이라는 이 큰 정치인과 원희룡이라는 큰 정치인의 앞날이 달렸다. 그 때문 아니겠습니까? 미니 대선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시나리오 좀 물어볼게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리고 김영주 의원님. 만약에 원희룡 후보가 이곳에서 이재명 의원을 잡는다. 그러면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은 어떻게 됩니까? 김영주 의원님.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초박빙 양상까지 추격해온 국민의힘의 대권주자인 원희룡 후보의 기세를 꺾는다. 그럼 향후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어떤 위상을 갖게 되는지. 먼저 정혁진 변호사님. 글쎄요. 개항을은 제가 봤을 때 대선 같은 총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선 같은 총선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총선이잖아요. 그런데 총선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구에서의 선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구 그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희룡 후보는요. 저희 때 거의 신화적인 사람이었는데 전국수석하고 사법시험 수석하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좋은 사람이 발로도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뛰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천수하고 같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는 패배해도 그 패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막 그 대패가 아닌 이상 이미 이긴 거예요. 원희룡 개인적으로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제가 봤을 때 상당한 정치적 자산을 쌓았다. 왜? 도전했으니까. 네. 도전한 것에 대한 용기가 이제 인정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원희룡이 개항을에서 이재명 대표를 꺾고 이긴다? 제 생각에는요. 뭐 개항을에서의 그 이기는 거는 최소한 30석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입니까? 아니에요. 이재명의 민주당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공천 결과가 그 경향성을 완전히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친명당 되고 그다음에 이번 총선에 가장 하이라이트 핵심 사자 이재명 대표가 탈락한다? 그건 뭐냐면은 쫓고 없는 쫓고바가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완전히 그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패배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다. 그런 셈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희룡 후보가 진짜로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혈혈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적장의 그 뭐야 목을 갖다가 베는 그러한 그 전공을 갖다 세운 것이기 때문에 원희룡의 위상은 이번 총선 이후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그냥 뭐 그 빅3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경우는? 네.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경우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개인이 이긴다는 것 말고 이번 총선 결과가 몇 석 정도 얻느냐가 우선 중요한 것 같고요. 예컨대 본인은 이겼지만 의외로 당의 목표치보다 저조한 뭐 근데 120석이나 100석을 얻었다. 그럼 사실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원희룡 후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원희룡 후보는 저더라도 예컨대 2, 3% 차이로 지면 그것이 이긴 거예요. 이미. 당이 어떻게 이기고 지는 상관없이.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이기더라도 이긴 거는 당연한 거고 실제로 당이 예를 들면 110석이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되면 굉장히 내부적인 리더십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근데 두 가지. 그다음에 당이 예를 들면 자기가 이기고 당도 일정 정도 목표로 과반 의석을 획득할 경우는 상당히 당이 이재명 체제로 안정화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제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은 당은 150석을 얻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질 경우. 그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난감한 경우입니까? 난감한 상상하기 힘든 경우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개인의 사법 리스크는 올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대표직을 유지하기려고 하는 조직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 틈새로 말하자면 뭐 소위 비명계라든지 또 친문계가 도전하는 그런 어떤 다양성이 생기는 뭐 그런 어떤 또 변화의 지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격전지는 이제 광진 갑과 광진 을 지역. 한강에 있는 이 광진구 자체가 여야 후보가 상당히 박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진 갑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이정헌 후보와 국민의힘의 김병민 후보가 정말 이 깻잎 반장 정도 차이의 여론조사 지지율까지 보이면서 경합하고 있는 양상이었고요. 광진 갑은 현역인 전혜숙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하고 정치 신인 이정헌 후보를 민주당이 공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도전했다가 아쉽게 패배했던 김병민 후보가 다시 이 지역에 출마한 그런 상황이고요. 광진 을 같은 경우에는 고민정 현역 의원과 오신환 후보가 접전 양상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곳 하나 호락호락한 곳은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광진 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굉장히 소수점 차이였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광진이 왜 중요하냐면 네. 지금 그 이번 총선 관련해 가지고 벨트가 세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강, 낙동강, 반도체.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제일 중요한 벨트는 그러니까 검은 띠라고 할 수 있는 블랙 벨트는 어디냐? 한강 벨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강 벨트가 어디는 대충 윤곽이 그려지는데 진짜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곳이 어디냐? 그게 광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광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징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특히 이제 김병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아쉽게 석패했지만은 그래도 여당의 최고위원까지 하면서 지역구를 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번에 패배한다 그러면 한강 벨트는 진짜로 이제 한강이 검은 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만약에 김병민 후보가 지금 제가 여론조사 봤을 때는 거의 비등비등했는데 조금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이제 골든 크로스를 갖다가 딱 일으켜가지고 이긴다. 그러면은 그러면 한강에서 상당 부분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여당이 기대하는 정도의 수치로 그 국회의원 요번 결과가 총선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진 갑을이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의 영향이 또 오신환 후보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진짜 광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광진을도 오차 범위 내에 접전 양상인데 광진 전문가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세요. 광진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하신 17대 때 김영주 의원이 예. 광진 전문가셨잖아요. 17대 이 지역에서 네. 광진에서 국회의원 하셨고 네. 당시에 열린우리당 후보였고 네. 민주통합당에는 추미애 후보가 네. 있었는데 맞붙어서 이겼죠. 네. 광진 왜 이렇게 지금 여야 후보가 박빙입니까? 사실은 광진 갑을 모두 다 민주당이 지난 선거 때는 이겼는데 네. 지금은 오차 범위 내에 여야가 광진 갑, 광진을 모두 다 박빙하고 있는 양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습니다. 지금 갑 지역의 경우에는 네네. 김병민 후보가 4년 내에 열심히 닦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전혜숙 의원이 경선에 탈락하면서도 약하다는 것 때문에 후보가 막 8명, 9명 난립됐는데 뒤늦게 이정은 후보가 따라 올라가는 추세 네. 그렇게 붙어 있고 강진을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고민정 후보가 굉장히 초반, 선거 초반에 안정적으로 좀 이긴다는 느낌인데 후반 들어오면서 사실은 오신환 후보가 급격하게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정이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갑을 지역이 옛날에는 갑 지역이 국민의힘에 이뤄왔는데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갑을의 구도가 좀 바뀌었다. 갑을이 오히려 더 국민의힘에 이뤄지고 갑이 불리해졌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병민 후보가 막바지에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을 지역 같은 경우는 고민정 후보가 어려워지는 게 지형도 국민의힘 쪽으로 가고 쫓아 올라오는 오신환 후보의 기세가 높기 때문에 서로 갑을의 입장이 서로 상반된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둘 다 종이 한 장 차이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지형이 돼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광진 을은요.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수백 표로 승부가 갈리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광진 을 수백 표 차이면 정말 아슬아슬한 차이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고민정 의원 대 오신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박빙 양상. 그런데 수백 표로 승부 갈리나 이런 관측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총선 7차례 민주당 승, 야당 강세의 지역인데 21대 총선 때 오세훈 후보와 고민정 후보가 2.5%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다는 거죠. 굉장히 박빙의 승부였고 간신히 고민정 후보가 당시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대선 때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5.39%포인트 차이로 이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겼어요.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오세훈 후보가 22.46%포인트 차이로 송영길 후보를 압도적으로 또 이겼다. 그래서 광진을이 야 이게 뭐 만만치만은 않겠다 양당 후보에게. 역시나 여론조사가 박빙내로 두 후보가 지금 경합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적극 지지층을 보면 또 다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 지지층 사이에서는 정말로 더 아주 굉장히 뭔가 그 습자지 같은 아주 그냥 얇은 차이가 적극 지지층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분석도 있습니다. 양당 분석 한번 들어보죠. 송영훈 대변인님. 그러니까 정말 저 지역은 적극 지지층, 그러니까 투표 의사가 확실한 그런 응답자층에서는 깻잎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그래픽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저렇게 선거 때마다 결과가 엇갈리는 소위 말하는 이제 스윙 스테이트들은 유권자들께서 인물도 굉장히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정 후보는 이제 지난번 총선과 민주당 후보가 그대로고 국민의힘은 후보가 바뀌었는데 저렇게 인물을 중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신환 후보도 본인의 그 서울시 정무부시장 경력, 그다음에 또 관악을과 같은 험지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당선됐던 그런 저력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광진을 지역의 유권자들께서 그런 인물 비교를 어떤 층위까지 하실 건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저희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예, 조겸 부위원장님. 광진을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긴 한데요. 절대적 강세는 아니거든요. 뭐 지금 그래픽에서 본 것처럼 늘 아주 근소한 차로 이겼었고 지난 지방 대선하고 지방선거를 보면 또 민주당이 지는 결과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어떤 유권자들이 결국에 투표장에 나오느냐가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지금 송 변호사님 말씀대로 고민정 최고위원은 뭐 현역 프리미엄도 분명히 있고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인물 경쟁력에서는 앞선다고 볼 수 있죠.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또 오신 분이어서 과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 그 경력이라든가 지명도를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보수 지지층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 그것이 투표율로 이어져서 고민정 후보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어떤 프리미엄, 지역 프리미엄, 현역 프리미엄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또 역전할 만큼 지금 와 있느냐. 끝까지 결과를 봐야 될 지역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광진을 지역은 청년 유권자들이 굉장히 비중상 다른 지역보다 좀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청년 유권자들, 20대 유권자들이 정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네.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혼전의 양상에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기양을과 광진구 등등 서울에 펼쳐져 있는 접전 지역의 여론 분석과 판세 분석 전해드렸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특히 한강을 따라서 이렇게 접전 지역이 많이 펼쳐져 있고 양당의 후보들이 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접전 지역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서울 수도권 의석수가 양당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A에서는요. 이 같은 주요 적전 지역, 격전 지역의 예측조사 결과를 단독으로 실시해서 발표합니다. 총선 최종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접전 지역에서 어떤 후보가 웃게 될지 채널A 개표방송과 오늘 오후 4시 50분부터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석별 다수당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다수당이 얼마만큼의 의석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달라집니다. 만약에 특정 정당 진영이 200석 이상을 받게 되면
개헌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 180석 이상을 갖게 되면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고 패스트트랙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고 필리버스터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한 견제 국회의 견제 장치들이 사실상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151석 이상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 국회의장직을 확보할 수 있고 본회의의 상정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고 상임위원장도 다수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석별 어떤 정당이 얼마만큼 의석을 확보하는지가 국회 권력에서 정말 중차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건입니다. 야, 이거 막강하네요. 다수당이냐, 180석이냐, 200석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막강한 권력이 그 정당에게 주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유권자들께서 꼭 아셔야 할 내용 같아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정권 심판이냐, 2조 심판이냐, 총선을 달군 심판론. 과연 우리 유권자들은, 국민들은 어떤 심판을 택할지도 궁금합니다. 자, 나이선택 2024 총선 본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여야 모두 지난 13일간 숨가빴던 공식 선거운동 면면을 보였습니다. 그 선거운동에 숨가빴던 장면, 김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치를 배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국민의힘은 이재명, 조국을 겨냥한 일명 2조 심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정치판에서 치워버려야 합니다. 2조 심판은 범죄자 세력의 심판은 민생이고 정치개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저런 쓰레기 같은 성평등 의식이나 여성 혐오 의식은 한명의 불량품의 실수라든가 일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이 가능한 의석인 범야권 200석을 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00석 가지고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겁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채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탄핵까지 시사하는 발언으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고 머슴이 일 안 하고 주인을 깔보면 업신여기면 혼내고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중도 해지해야지요. 그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에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선거 전 종반은 대파를 앞세워 공세했습니다. 팔틀막, 입틀막도 부족해서 이제는 팔틀막까지 합니다. 대파 가지고 투표소 가면 왜 안 됩니까? 유세 마무리는 여야 모두 최대 승부처 서울이었습니다. 투표장에서 여러분의 한 표로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여러분, 딱 한 표가 부족합니다. 투표용지는 바로 옐로우 카드 경고장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주인이다. 경고장을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모두 자신들이 집중하는 간판 지역구에서 피날레 유세를 가졌고 조국혁신당은 부산에서 시작해 광화문에서 마무리하며 정권 심판을 내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이 정권 심판론이 강할까 아니면 2조 심판론이 더 강할까라는 이 양 진영의 심판론이 격돌했던 이번 선거운동 기간이었거든요. 안용환 전 의원님, 오늘 3시간 특집 김재인 도지구쇼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당이 내건 이 심판론, 과연 이 유권자들이 이제 어느 쪽 더 회초리를 들어주느냐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부를 회초리로 칠 건가 아니면 국회의 어떤 권력을 다수당으로 쥐고 있었던 범야권을 회초리를 칠 거냐,
양당 대표가 집중했던 메시지들도 이런 쪽이었는데 안영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르는 선거는 이제 중간 선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대통령 여당 집권 여당이죠. 집권 여당과 행정부가 해왔던 일에 대한 심판을 한다는 건 역대 어느 나라에서나 역대 어느 선거에서나 심판을 이야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에 이제 특이한 점이 여당에서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는 게 특이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야당이 국회에 압도적인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근데 처음에 이제 야당 책임론을 하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또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2조, 특히 이제 조국 혁신당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이죠. 2조 심판론을 옮겨간 거, 이게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특이한 정당의 특이한 대표들을 심판하겠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두 정당의 대표가 심판론의 대상이 될 만큼 문제가 많았다. 이게 되는 것이죠. 터무니없이 뭐 누구를 심판하겠다면은 국민들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두 정당의 대표가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당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심판론이 나왔다. 아주 한국 정치에 굉장히 특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역대 선거에서는 대통령을 이제 하에서 중간 선거는 여당이 불리한 게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요. 미국에서는 이제 대통령 임기 중에 이런 치는 선거 중간 선거 하원원 선거입니다. 주로 상원 3분의 1씩 뽑습니다만 이때 역대 선거에서 대통령 여당이 이긴 선거가 역대 선거 세 번밖에 없었습니다. 예.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때 대공황 때 대통령 중심을 단합하자 이런 때 한 번. 그다음에 클린턴 대통령 때 미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컸을 때 그때 이제 최초로 미국인들이 공돈을 만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주식이 대화랑이 되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부시 대통령 때 이라크 전쟁 때 이런 경우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미국 역대 선거에서도 집권 여당이 불리한 게 맞습니다. 왜? 야당은 공격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은 항상 좀 불만이 있거든요. 경제가 잘 나가더라도 뭔가 불만이 있는 게 이제 우리 현실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불리한 게 중간 선거의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공천을 잘한 경우는 한국 정치에서 곧자 있었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지난번 선거 문재인 대통령 체제 하에서 선거가 이겼죠.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또 YS 때 김영삼 대통령 때는 공천을 아주 잘했습니다. 공천 잘해서 이긴 경우가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는. 그래서 미국 정치와 다르게 우리 정치에서는 여당도 이기는 경우가 곧잘 있었다. 그렇군요. 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특이한 건 2조 심판론이라는 건 세계 정치사에서 아주 드문 아주 드문 그런 심판론입니다. 그 이유는 역시 양당의 대표가 문제가 많은 탈도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한국 정치에 희화화된 그런 측면이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각 당의 지지율 변화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양당의 지지율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A에서는 폴A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이른바 팩트체크 시스템입니다. 여론조사의 양극단 여론을 배제하고 여러 여론조사들의 어떤 평균치를 저희가 계산한 시스템인데요. 폴A 시스템에서 양당의 여론조사 추이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여론분석연구팀과 함께 채널A가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 팩트체크 폴A에 따르면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마지막 양당의 지지율을 저희들이 계산해봤는데, 분석해봤는데 37.2대 36.3, 오차범위 내에 초경합으로 양당 지지율이 나타났습니다. 초경합, 초경합 양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아마 초창기는 공천의 파동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민주당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그런 기조가 있었는데 중간에 아무래도 이종섭 대사 문제라든지 또 뭐 대파합 논쟁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실제적으로 보면 민주당 자체적인 힘이라기보다는 조국 혁신당의 출현 예상치 네. 못한 어떤 그 기세 이런 것들이 역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힘을 줘서 거의 따라붙게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고 마지막에 들어와서는 뭐 알다시피 이제 공천 이후에 본선거 이후에 김준혁, 양문석 이 두
후보들의 문제, 공연 후보들의 문제, 이런 야당 후보들의 어떤 공천 이후에 나타나는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초박빙의 지경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50석, 60석 합니다만은 수도권 민심이 마지막에 그야말로 여당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왔고 또 마지막 4월 8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그 역대보다는 굉장히 낮았습니다만은 마지막 1% 정도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TK 지역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선거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수도권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고 으흠. TK, PK는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요소들이 어떻게 전체 총선거의 결과로 귀결될 것이냐 이런 것이 아마 끝까지 오늘 유지해서 가는 기조다. 특히 그런데 어쨌든 수도권의 대통령 지지율이 마지막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그 초박빙 지역이 훨씬 더 뜨거워지는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서울 지역의 양당 지지율은 어떤 추이를 보여왔을까요? 함께 보시죠. 특히나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의사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서울입니다. 서울. 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39. 녹색정의당이 2, 새로운미래당 1, 개혁신당 3의 여론조사 응답률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누구 찍겠냐라는 의사를 물었을 때 양당의 지지율이 38-39로 지금 딱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당 자체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그렇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판세 예측을 갖다가 하는 걸 보면은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실은 2조 심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을 뽑는 것이지만 예. 현실적으로는요. 더 나쁜 사람이 당선되지 않도록 더 나쁜 사람이 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그게 실질적인 선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안영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은 공격하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임기 딱 중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여당은 이걸 갖다가 방어하는 그런 수순이 되는 게 사실 이번 총선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번 총선은 너무나 독특하게 야당 제1당의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무리 본인이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재판을 받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당장 어제도 이제 재판 그 나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2심까지 형이 확정된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여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이끄는 정당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유권자들한테 얼마나 공감을 갖다 할 수 있을 것이냐. 유권자들은 사실은 다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하도 오랫동안 이 이슈가 우리나라를 갖다 쭉 그 감싸왔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만큼 이제 좀 진부한 것이 아니냐 네. 좀 그런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이번 총선의 그 관건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도권에 122석의 의석이 달린 만큼 굉장히 많은 의석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서울에 어느 지역구 어느 정당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라는 의사를 묻는 여론조사였고요. 이번엔 인천과 경기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인천과 경기에서 어느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투표하겠냐라고 물었을 때 민주당이요 38, 국민의힘이요 38 딱 붙었어요. 녹색정의당 0, 새로운미래 2, 개혁신당 2, 조기현 부위원장님. 사실 인천 경기는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 물론 이 여론조사와 각 지역구별 여론조사는 또 다를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인천 경기 지역을 상대로 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의사를 물었을 때 양당의 응답률이 좀 똑같이 나왔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수도권의 어떤 객관적 민심일 수도 있고요. 한 가지 변수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국 혁신당의 출연 이후에
반영되지 않는 정당 지지율이 생긴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이 선거 투표를 통해서 이제 그 결국에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게 되는데 지금 정당 지지율을 표하면 실제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조국 혁신당 쪽으로 빠져나간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저 격차보다 약간 더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수도권은 뭐 전통적으로 팽팽하지만 당의 선거의 구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고요. 이번 선거는 그 정권 심판론은 상수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그것을 유지하고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런 전략이 필요했는데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현역 교체라든가 세대 교체를 이루었다는 평가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고 그럼 이제 그 결과를 통해서 정권 심판론에 오히려 더 이렇게 설득력을 얻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의 뭐 이종섭 대사 문제, 황상무 문제, 또 대파 논쟁 이슈들이 유리한 정권 심판론을 강화하는 쪽의 이슈들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힘에서는 이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었어야 되는데 2조 심판론을 가지고는 이 판을 흔들지 못했다고 봅니다. 계속 선거의 이슈로 삼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그게 정권 심판론을 흔들거나 이런 그 야당에게 국회 권한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여론까지 전혀 가지는 않고 있었다. 지금 그 판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조국 대표가 2심까지 실형을 받은 건 맞지만 그 근저에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정권의 어떤 검찰의 수사 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뭐 조국 대표에 대한 유죄를 전제하더라도 인정하더라도 그러면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 위원장은 그럼 당신들이 상대적으로 낫냐 2년 동안 정말 공정하고 상식에 맞고 법치주의를 구현해 왔느냐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2조 심판론만 얘기하니까 그다지 설득력 있는 선거 구도를 만들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류의 선거, 이런 류의 민주주의를 이제 비토크라시라고 합니다. 비토, 무조건 상대방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는 이런 선거 행태를 이제 비토크라시라고 하는데 한국 정치에 유난히 비토크라시가 많은 것이죠. 이번에도 심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미래를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바꿔나가겠다.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선거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심판에서 이 사람 어떻게 죽이겠다, 어떻게 뭐 망가뜨리겠다. 그게 선거의 근본적인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제 뭐 이런 프로그램 자꾸 이야기하듯이 선거란 게 특히 한국 정치가 실축 정치, 남의 실축에 의해서 자기가 꼴을 먹는, 그러니까 얻는 이익을 얻는 그런 정치가 되다 보니까는 결국은 남을 공격해서 비토를 놔서 상대방을 실수하게 해서 득점을 하는 이런 정치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많은 언론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험한 말이 난무하는 이런 비방이 난무하는 그런 선거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번 선거에서 정책이란 말은 각 정당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른 것이 압도를 했기 때문에 정책물은 있었죠. 있었지만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른바 비토크라시가 압도적인 그런 선거판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참 선거운동 다 끝났지만 아쉬움이 남는 그런 선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거 과정을 통해서 구성되는 새로운 국회는 또 어떤 모습일까? 좀 깝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깝깝하다. 여러분이 지금 분석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한 조간신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 기사가 하나 실려서 제가 꼭 우리 시청자분들과 유권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많은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 발언들의 주요 키워드들의 횟수를 분석한 오늘 한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단어, 어떤 키워드가 주로 많았을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권력이란 얘기를 무려 823차례 언급했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오만하다, 뭐 이런 윤 정권 심판과 비판에 대한 얘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투표 485차례, 경제 427차례 등등등등등. 자, 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범죄라는 단어를 781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범죄자 심판해야 된다, 범죄 혐의가 있는 대표다, 후보다, 이런 얘기죠.
그 투표를 하세요라는 얘기가 724차례로 그 다음에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범죄자 그리고 등등등등등 특정 후보와 이름들의 언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권력이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많았고 범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많았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저 굉장히 흥미롭게 기사를 읽었는데 김용주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금 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의 어떤 단일한 의제에 집중한 뭐 범죄자 프레임에 집중한 유세를 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그러니까 2조 심판론으로 압축될 수 있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에 비해서 그 이재명 대표는 원래 이제 여러 차례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입에 붙어 있는 얘기가 투표가 권력을 이긴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자기 뭐 도지사 선거 때 지방선거 때 해왔기 때문에 투표 권력 또 이번처럼 어쨌든 현 권력에 대하여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된다 견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왔던 것 같고 그나마도 이제 최근에 이루어지는 뭐 대파 문제라든지 사과 문제라든지 그런 경제 부분에 대한 어떤 민생의 어려움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경제 이런 단어들이 이었고 또 혹은 제가 유심히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는 지역에 따라 지역 현안에 따라서 상당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뭐 성일동 의원 지역에 가서는 뭐 일본 문제를 얘기했다든지 상당히 달라진 데 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떤 지역을 가도 초지 일관되게 똑같은 메시지로 강조해왔다. 이런 말하자면 그 패턴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가 제일 말한 권력이 823차례. 또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범죄 781차례보다 횟수가 훨씬 더 많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권력 심판론에 대한 메시지가 이 대표가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대표 다 제가 봤을 때는 한결같은 메시지를 계속 낸 걸로 좀 보여지는데 여야 대표들의 이 동선을 분석하는 분석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양당 대표의 이 동선 어떻게 분석됐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28일부터 어제까지 선거 지원 나간 곳 한동훈 비대위원장 136곳 수도권에 좀 집중이 돼 있군요. 이재명 대표 66곳. 그런데 수도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91곳. 이재명 대표는 47곳. 기타는 중원 공약, PK 텃밭 따지기. 이재명 대표는 강남, 대구 등 험지 공약. 선거운동의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지금 지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훨씬 더 많이 갔군요. 2배 이상, 정혁준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 대표보다 2배 이상 선거 지원 유세를 더 갔고 수도권은 수도권 역시 이재명 대표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배 이상 지금 더 갔네요. 더 부지런하게 돌아다닌 걸로 보이네요. 이 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할 만큼 했어요. 제가 사실 어제 그 방송이 다 7시에 끝나가지고 저녁 7시에 끝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끝난 데가 이 근방이니까 그냥 저녁 먹고 집사람이랑 마실 삼아서 이렇게 청계광장에 나와 봤었는데 근데 한 8시 25분쯤인가 그때쯤 한동훈 비대위원장 와가지고 이렇게 연설하는데 힘이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진짜 오랫동안 고생 많이 했구나 그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좀 짠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까 송영훈 변호사 만나가지고 이야기 들어봤더니 9시 이후에 뭐 완전히 번아웃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4월 9일까지 4월 9일 뭐 원래는 밤 12시까지였는데 밤 12시까지는 못 지키고 밤 9시까지 모든 걸 다 쏟아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 수치만 봐도 이재명 대표보다 꼭 두 배를 갖다가 더 뛰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재명 대표는 한계가 있었잖아요. 본인 뭐 재판도 가야 되고 본인 선거도 가야 되고 자기 지역구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지역구도 가야 되고 또 재판도 출석해야 되고 1인 3역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열심히 뛰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번 22대 총선은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혜성처럼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해가지고 무지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한 그런 선거로는 기억이 될 것이다. 결과는 지켜본 것이 좋겠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기현 변호사님. 이 대표는 이제 재판도 나가고 본인 지역구를 또 동시에 출마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선거 지원을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는 조금 여유가 아무래도 좀 바빴던 측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했었어야 되고
지역구도 또 원희룡 후보라는 소위 말하는 여권의 거물이 오셨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개발론 등이 어느 정도 보수 지지층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구 관리도 꽤 신경이 쓰이셨을 것 같고요. 재판은 물론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어찌 됐든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일정을 짜느냐가 중요한데 주로 수도권하고 최근에 경합지로 부각되고 있는 부울경 쪽에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습니다. 또 눈에 띄는 거는 최근에 선거 막판에 경기 지역 중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가져오지 못했던 지역이 경합지로 올라오면서 그 부분에 좀 공을 들이셨어요. 포천 가평이라든가 양주 이천.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거의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가 물론 이 서울 한강벨트라든가 뭐 반도체 벨트 수원 이 몇 군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초경합지로 분류돼서 막판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충분히 열세 지역인 곳조차 승부가 가능한 정도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일정에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151석 단독 과반수 안정 플러스에 대한 욕심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일정들이 제한된 일정이나마 효과적으로 잘 관리됐고 한동훈 위원장만큼 그 횟수로는 미치진 못하지만 내용적으로나 실제 효과적 전략적으로는 충분히 또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셨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30%가 넘었던 사전투표 마지막 변수는 본투표율이 되겠습니다. 벌써 저희가 3시간 특집 김진애 돌직구쇼 생방송을 시작한 지 1시간 46분 52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미리 예고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3시간 김진애 돌직구쇼 생방송 특집에 나섭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A는 오늘 하루 끊김없이 쉼없이 계속해서 특집 방송들 이어지고요. 채널A 개표 방송은 4시 50분부터 시작되고요. 전국의 주요 격전지에 채널A가 단독으로 실시한 예측조사 결과도 투표 종료 시점에 맞춰서 바로 공개합니다. 4시 50분에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채널A와 오늘 하루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저희들이 보도해드렸던 투표율과 1시간 지금 47분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투표율이 좀 많이 상승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투표율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의 12%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좀 투표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부산은 13.8%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보다도 많이 상승한 결과죠. 이곳은 어딜까요? 대구입니다. 대구가 15.7%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천입니다. 11.9%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입니다. 투표율 11.1%. 대전 12.2%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입니다. 14.6%. 네, 세종입니다. 12.7%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는 13.1% 보이고 있고요. 강원 15.8%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입니다. 15.6%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남 15.4%. 전반적으로 충남, 충북 투표율이 높습니다. 전북 12.8%. 전남입니다. 13.1%. 경북 14.9%. 경남입니다. 15.1% 투표율 이 시각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입니다. 14.7%. 전국 투표율은 13.9%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지금 10시 반 기준으로 대구의 투표율이 지금 가장 높고요.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군요. 네.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호남과 광주의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좀 낮고 충남, 충북과 대구, 이 충청, 중원과 대구의 투표율이 지금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 네. 전반적인 이 전국 투표율은 지난 총선보다 한 1%포인트 정도 좀 낮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반적인 이제 본선거에서 투표율이 1% 낮다는 이야기는 사전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투표할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이죠. 본선거에서. 그래서 아마 본선거 투표율을 고려한다면 지난번 총선거 2.1%포인트 낮군요. 네, 지난번 선거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호남과 영남에서 투표율 문제는 해당 지역에는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양당의 압도적인 지지이기 때문에 현재 선거체제인 단순 선거제, 단 한 표라도 이긴 후보가 당선되는 체제 하에서는 뭐 투표율이 80이든 20이든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은 굳이 찾는다고 한다면은 이 영남과 호남의 그 성향이 수도권에 있는 호남 유권자와 호남 출신 유권자와 영남 출신 유권자와 느낌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행위에 대한 행태가 비슷하다고 우리는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는 그 민심 분위기는 서울에 있는 광주 출신들과 비슷한 분위기를 보이는 게 맞거든요. 으흠. 영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출신의 어느 유권자와 부산의 유권자의 그 심리 상태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결국 서울 수도권에 영향을 미친다. 수도권은 사실 1%로 격전지가 많습니다. 1%면 결국 1,100표, 1,200표입니다. 한 1,000표 남짓으로 결정되는 많이 있기 때문에 저 투표율의 성향이 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광주가 현재 11.1%로 전국 최저 투표율, 대구가 16.0%로 현재 전국 최고 투표율을 극단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이제 이 분석은 약간 일반화시킨 겁니다만은 보수층이 결집이 되고 있다. 물론 이제 대구가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다고도 분석할 수 있겠지만은 또 하나는 선거 막판에 들면서 보수층이 굉장히 결집을 하고 있다. 저도 지금 어느 지인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전화를 하다가 지금 어떤 분이 선거에 별 관심이 없는데 보수 성향이 맞지만은 뭐 정치하고 관심이 없는 분인데 이번에 누굴 찍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큰일 난다. 이런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보수층이 막판에 결집을 하고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결집이 과연 상황 자체를 엎을 수 있을 것인가는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투표율에서도 세대별 투표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세대가 투표를 많이 나올 것인가. 현재 여론조사는 약간의 허점이 있는 게 자 60대, 뭐 50대, 40대, 20대, 30대 하면서 여론사를 보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똑같이 20대도 뭐 100명이라 한다면 한 그 인구 비율에 따라서 20명, 30대도 20명 이렇게 하는 건데 20대가 투표율이 낮다고 한다면 60대하고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행위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 중요한 이유는 결국 세대별 투표율이다. 그래서 결국은 20대가 투표율 또는 그동안 투표율이 좀 낮은 것으로 해왔던 20, 30대의 투표율에 따라서 선거 막판에 큰 변할 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이 투표율, 뭐 시시각각 투표율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심스럽게 현 시점 대비 지난 총선보다 전국 투표율 평균이 한 2%포인트가량 지금 낮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투표율이 과연 이 70%를 넘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갸우뚱해지는 측면도 있어요.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실제로 지난번 투표율이 66%를 좀 넘었거든요. 총선 투표율 기준으로 봤을 때. 사전 투표율이 지금 이제 31.28%인데 역대 최대였습니다. 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면 지난 투표율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조금 낮다는 것은 거의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60% 이상에서 70% 사이 말하자면 뭐 그래도 어쨌든 이번 투표율은
재동포 투표율 중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68%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박빙 지역이 많고 관심 지역이 많았다라고 본다라면 총선 투표율이 70%는 안 되지만 69% 가까이 70%에 근접하는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말하자면 70%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전투표율을 생각할 때 40% 이상을 투표한 거거든 이미. 전체 유권자의 70%를 투표했다고 쳤을 때 네. 그렇다면 지금 그걸 역으로 계산해 봤을 때 31.28%는 41% 정도에 해당되는 퍼센테이지입니다. 투표율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추세가 그대로 가서 약간 모자란다 하더라도 거의 70%에 근접하는 투표율이 될 수 있다.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수도권 투표율은 말하자면 12, 13%대가 되고 있고 대구 경북 투표율이나 충청도 투표율은 15%를 넘는데 그것은 인구 밀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 총수 인구수가 지방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빨리 차올라가는 것이고 아무래도 대도시 유권자들은 한 지역구마다 거의 한 20만 명 정도 되는 유권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아마 수도권 유권자들이 오후에 투표했을 때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보면 그래도 지난번 총선보다는 더 많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인천 지역의 지금 현재 투표율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제가 지금 접속을 했습니다. 현 실시간 상황인데 인천 지역에서 여러 지역 중에 강화와 옹진이 18.5%, 17.4% 투표율이 가장 현재 높고요. 그다음 다른 인천의 지역 중에서 계양이 현재 15.1%로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계양구가 지난 총선 대비 사전투표율 증가율도 1위를 했었거든요. 사전투표 결과가. 그런데 지금 본투표에서 강화 옹진 다음으로 계양구 투표율이 인천에서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여전히 지금 이 시점 기준으로 계양구의 투표율이 인천 지역 타 지역 대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계양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재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단순한 총선이 아니라 대선급 총선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계양이 계양을이 사전 투표에 있어서 뭐 전국 최고는 아니었지만 역대급으로 굉장히 그 수직 상승한 그 사전 투표율을 보여준 거고 본 투표도 마찬가지로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예. 이번에 내가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계양에서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역사가 정치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양 주민들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한 분도 빠짐없이 거의 100% 가까운 투표율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중앙선관위 제가 투표율 통계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있거든요. 실시간 데이터 보고 있는데 전국에서 대구의 투표율이 아까 가장 높았다라고 10시 30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뀌었어요. 지금 시점 기준으로 충남이 16.2%로 전국 중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2%. 전국 투표율 통계는 평균은 14.4%인데 무려 2%포인트가량 높습니다. 충남이 지금 가장 많은 투표를 하고 있고요. 최저는 광주가 12.1%로 역시나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대구가 가장 많은 투표를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대구는 16.0%로 높고요. 충남이 지금 오전부터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충청 지역 투표율이 충북 충남 다 높아요. 충북이 15.6%, 충남이 16.2%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앞쪽에 유권자분들이 많이 투표를 하시고 뒤로 갈수록 조금 줄어드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대개 역대 투표율 그래프를 보면 이 투표율이 끝까지 이제 우상향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사전 투표율을 배제하고 충남, 충북의 투표율이 굉장히 좀 높다. 네. 굉장히 이 중원 지역의 캐스팅보트 역할. 야, 이 과연 이분들이 좀 누구를 찍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해지네요. 네. 그러니까 투표 성향이 충북하고 충남이 또 달라요. 아,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충남 지역은 뭐 우리가 뭐 정진석 뭐라자면 뭐 박수현으로 대변되는 이 양자의 자존심 싸움. 리벤지 매치가 굉장히 초박빙에 들어가고 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번 세종시 이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관심이 있고 또 대통령과 연관된 지역이라고 평가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말하자면 그 보수층의 뒷심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이번 판세라고 할 수 있는 현 정권 심판론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박빙으로 갈 수 있는 요건이 있지 않겠냐.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이 충남 지역도 뭐 어찌 보면 도농 지역인데 그렇게 박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역대 사전 투표율과 최종 투표율은 어떻게 기록됐는지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최종 투표율이 위에 그래프고요. 사전 투표율이 아래 그래프입니다. 이번 총선의 사전 투표율은 31.28%. 지난 대선 최종 사전 투표율이 36.93%였는데 최종 투표율은 77.1%였습니다. 무려. 상당히 이제 최종 투표율이 높았고 사전 투표율도 역대 최고치에 가까웠죠. 지난 총선, 4년 전 총선 때는 사전 투표율이 26.69%였고요. 최종 투표율은 66.2%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19대 대선은 사전 투표가 26, 최종 투표가 77%. 점점 안용환 의원님, 네. 사전 투표율과 최종 투표율이 총선 기준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고 뭐 대선 투표율은 총선보다 워낙 더 높았으니까 네.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한 인식이랄까요, 또는 그 편리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이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사전 투표가 뭐지 하는 분도 많이 계셨던 거거든요. 왜? 우리는 매일 본 선거 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께 투표하는 게 워낙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또 사전 투표를 내가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게 홍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 직장인들이 저녁에 좀 빨리 퇴근해서 아니면 점심 시간 때 인근에 동사무소에 가서 투표를 하고 투표일 날은 그냥 뭐 하루 종일 쉬겠다. 뭐 여행을 가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아졌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동안 사전투표에 대해서 야당은 현재 이른바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젊은 분들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당에서는 좀 뜸했었지요. 지금까지는. 네, 뜸했었는데 사전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부터 여당에서도 보수계층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홍보를 했고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각 당의 지도부가 모두 사전투표일 내 투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으로도 투표율이 계속 높아질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아까 김영주 전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전 투표율이 30%다 한다면은 전체 유권자의 예를 들어서 투표율이 62%라고 한다면은 전체 유권자의 절반은 이미 투표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본 선거 이상으로 앞으로는 사전 투표율의 중요성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뭐 한 1차 선거, 2차 선거 뭐 그렇죠. 1차 투표, 2차 투표. 우리 이런 특집 방송도 사전 투표율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두 차례 해야 될지도 모르죠,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31.28%인데 저걸 곱하기 하면은 63% 되지 않겠습니까? 투표율 63%면 절반 했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과거 추세를 비춰본다면은 65%를 좀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제 추산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당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마지막까지 나오는가. 결국은 선거라는 건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나를 지지한 사람이 투표장에 나오고 그렇죠. 상대를 지지한 사람이 투표장에 안 나오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결국은 막바지까지 어느 진영이 위기심을 느끼고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막바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 누굴 찍겠다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마음 다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나올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결국 변수는 투표율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네. 제가 투표율을 제고시킬 때 하는 플라톤의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한 당신보다 못한 자들에 의해서 지배받을 것이다. 유명한 격언이죠. 네, 그러니까 예. 투표에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네, 양당도 이 투표율을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표율, 과연 양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민의힘에서는 고고익선이다. 옛날 그 고고장이 좀 갑자기 생각나는데 다다익선이 아니라 고고익선. 아니 높을수록 좋다. 이유는 뭡니까? 물었더니 60세 이상의 지지층이 본투표에 결집할 것이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65% 투표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직 넘버다. 그 이상 땐 지역구 단독 과반이다. 라며 양당 모두 다 높으면 우리한테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사전 투표율의 법칙, 본 투표율의 법칙이 어느 정도 사실은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높으면은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이긴다는 게 깨진 게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때 이제 그때 대변을 했기 때문에 그걸 유심히 보고 이제 관찰했었는데 그때 민주당의 현재 조국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 또 민주당을 둘러싼 주요 뭐 지지 계층 인사들이 투표율을 70%가 넘으면은 광화문에 나와서 노래를 하겠다. 상의를 탈의하고 노래를 하겠다고 아마 잘 찾아보시면 조국 대표도 그런 유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투표율 70%가 넘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순간 그런 공약은 누구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붕괴의 상태에 빠진 거죠. 70 넘으면 당연히 민주당 계열에 당시 문재인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주장을 해왔고 예측을 해왔었는데 그게 깨진 겁니다. 그 이후로 투표율이 높으면 보수 정당에 불리하고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 유리하다는 게 깨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투표율 높은 게 과연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장 큰 건요, 20대입니다. 과거에 투표율 높으면 민주당이 이긴다는 전제는 20대가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왔던 20대가 투표율을 참여해서 민주당이 유리하게 하겠다. 이런 전제였었는데 지금 20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투표율 높으면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는 공식은 이미 깨진 겁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투표율. 뭐 대선하고 총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선은 양진영이 총 결집을 하기 때문에요. 나와서 누가 어느 편이 많이 나왔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도 0.76% 정도 차이가 나는 선거가 되니까요. 근데 총선은 그 선거의 상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 선거 이슈 구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권 심판 여론이 어쨌든 강력하게 작동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야권 지지층이 투표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상대적으로 현 정부 지지층들은 약간 소극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론조사에서도 소위 말하는 샤이 보수, 샤이 진보가 나타나듯이 정치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다소 달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같이 정권 심판 여론이 좀 강한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 지지층들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측에 유리하다는 분석을 하는 거고 그런데 뭐 국민의힘 얘기하시는 것처럼 결국에 투표 당일날 경합지 중심으로 해서 보수층 결집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고 또 투표 동료가 지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당일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높은 투표율만 가지고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또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투표율 과연 이 몇 퍼센트로 최종 투표율이 집계될지도 궁금하고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지 본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어디일지 사실 이거에 따라서도 민감하게 영향을 줍니다. 뭐라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순 없지만 민감한 영향을 각 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투표율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접전지 중에 수도권에 이어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은 바로 낙동강 벨트입니다. 낙동강 벨트는 이 낙동강 주변의 경남과 부산의 10개 선거구를 의미합니다. 여야는 이 지역 승패가 전체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양산 을로 가보겠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홍 기자, 양산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양산 효안고등학교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전 11시 기준 양산 지역 투표율은 17.4%입니다. 양산을 지역구에선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와 지역구를 옮긴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맞붙습니다. 두 후보는 모두 전직 경남지사로 2006년 경남지사 선거 이후 18년 만에 재대결입니다. 어제 마지막 유세에서 민주당 김두관 후보는 총선 투표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고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는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양산 발전이 묻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8년 전 양산이 분구된 이후 양산을은 두 번 연속 민주당 차지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2%포인트 미만 표차로 승패가 갈릴 정도로 매번 치열한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부산 서부와 경남 동부 등 10개 지역구는 이른바 낙동강 벨트로 총선 때마다 접전을 벌여온 곳입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각 정당의 총선 성적표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경삼 양산을 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낙동강 벨트 중에 이 양산을 같은 경우는 김영주 의원님, 김두관 네. 후보와 또 김태호 후보 네. 가 지금 맞붙는 곳이고 두 분 다 도지사를 지냈던 네. 자존심 싸움이고 여론조사상 이 오차범위 내에 박빙을 하고 있고 상징성이 굉장히 있고 낙동강 벨트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수문 같은 그런 수문 네. 같은 수문장 역할을 지금 두 후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 모두 사실은 굉장히 지금 최선을 다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뭐 빼앗길 수 없는 그런 한판 승부가 있고요. 사실은 두 분 다 고향이 양산은 아닙니다. 둘 다 서부 경남 쪽에 계셨던 분인데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김태호 후보가 지역을 옮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자기 개인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이걸 커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네. 부분이고 어쨌든 그 초박빙의 상태에 있는 거고 근데 막바지에서 양산갑의 윤영석 후보가 이리 지나가면서 했던 그런 어떤 말실수 이런 것들이 양산 지역 전체의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어떤 이 지역을 이재용 후보를 비롯해서 말하자면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반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지역의 판세가 우리 가늠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저희 특집 돌직구쇼 생방송 3시간 생방송을 통해서 양당의 정책도 한번 짚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공약 검증, 공약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양당 대표의 공약과 관련된 발언들 준비해놨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밝히는 이 민주당의 주요 정책, 공약은 어떤 걸까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국정 실패로 민생과 경제가 완전히 파탄 지경에 처했습니다. 대통령이 사는 세상에서는 대파가 한 단에 875원 하는 모양이지만 평범한 동네 마트에서는 대파가 대개 4천원, 5천원 합니다.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CPR,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들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20대 청년 중에 절반은 내 미래에 결혼과 출산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빚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진 지난 2년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은 오직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 있습니다. 민주당은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국민의힘의 주요 정책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의 뜻을 존중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드리는 연하장의 그림으로 목련 그림을 골랐습니다. 우리가 봄이 오기를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동료시민이 원하시면 저는 국민의힘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의도 국회 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으로서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합니다.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양당 대표들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가구당 100만 원, 4인 가구 기준이죠. 그러면 1인당 한 2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무래도 국회 세종 이전 그리고 서울, 김포 등의 이 서울 편입 정책 등을 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양당의 대표 뭐 정책 공약, 물론 이번 선거에서는 정책 비교랄지 뭐 공약 이게 비중이 조금 양당 모두 다 낮긴 했습니다. 주목받는 정도가요? 일단 민주당의 공약, 대표적인 공약이 민생회복 지원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시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공약은 굵직굵직해요. 그러니까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겠다. 김포 같은 그 여러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시키겠다. 그다음에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큰 공약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은 조금 많이 잊혀지긴 했지만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회의원 정원을 한 50명 정도를 감축을 하겠다.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러한 그 공약이었기 때문에 야당은 미시적, 여당은 거시적.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는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파값을 뭐 기본으로 해가지고 사과값까지 물가가 오른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돈을 풀겠다라고 하는 거는 일견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뭐 이번 총선 결과를 다 떠나가지고 메가 서울도 저는 아주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세종으로 국회가 이전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다. 왜냐하면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니까. 그다음에 개인적인 바람은 국회의원이 한 50명 정도 줄어가지고 특히 이제 비례대표는 제가 봤을 때 없는 이만 못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만약에 이제 그 여소야대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국회의원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만의 바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양당의 주요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당의 정책 기본사회 또 지역화폐 지급 공약은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일관된 철학을 갖고 해왔고 지난 대선 때도 기본소득 공약에서 출발돼 있고요. 특히 그런데 지금 현재적 상황을 보면 그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복 속도가 OECD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습니다. 분명히 민생 현장에 체감하는 정도가 지금 지표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기본소득 개념을 써야 된다면 지금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뭐 이 부분은 뭐 총선 용이다. 총선 공약이긴 하지만 총선의 표를 당장에 얻기 위해서 내놓은 공약은 아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반면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이전이라든가 메가서울 서울 편입 얘기는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역에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 주변 인근의 시단위에 가실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양주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 어느 방식으로 행정개편을 해서 서울을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없이 서울 편입 얘기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국회 이전 문제도 뭐 민주당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이미 분원에 대한 설치 계획이 확정돼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헌법적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무조건 그 장점만 설명하니까 과연 실현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마련해서 지금 발표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특히나 뭐 양당의 대표 공약 하나씩 좀 더 여쭤보면 아르헨티나 얘기도 이재명 대표가 했어요. 남미 국가 얘기도 하면서 이 바보야라고 하면서 이제 25만 원,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지급하면 된다라는 발언도 했는데 안용환 전 의원님은 또 KBS 기자도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돈을 누가 냅니까? 전 갑자기 돈 걱정이 되고요. 이재명 대표가 1인당 25만 원, 가구당 100만 원인데 가구당 100만 원 아니겠죠? 지금 뭐 1인 가구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구당 100만 원 이제 4인 기준을 전제로 과거 기준으로 하는 건데
민주당의 공약을 다 실현하려면은 한 260조 이상이 든다고 그럽니다. 260조면요.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656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 국민, 우리나라 전체 쓴 예산 한 40%를 민주당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써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게 가능할 것인지. 작년에 우리나라가 세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세금이 안 거칩니다. 작년에 세금이 56조가 부족했습니다. 56조 부족했는데 앞으로 돈은 덜 거치는데 더 많은 돈을 쓰자? 결국 돈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공약이 많은 뭐 정치학자들이나 뭐 비판하죠. 비공짜의 공약이다. 그냥 내 질러보고 그냥 끝이다. 그래서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역대 공약을 잘 한번 봐보십시오. 제대로 실현된 공약이 있었는지. 아마 그 다음에 공약의 실천의 대부분은 돈입니다. 국회 세종 이전하더라도 돈 1조 이상의 돈이 듭니다. 저는 그런 효율성 문제도 다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찌됐든 돈 문제. 그러나 오늘 참 우리 프로그램에서 참 좋은 걸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공약 비교는 참 바람직한 아이템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언론을 좀 탓하고 싶어요. 언론이라는 게 저도 언론사에 있었지만 흥미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경마 보도를 하는 겁니다. 누가 이길까, 누가 잘 뛰나, 누가 먼저 뛰고 있나 이것만 보도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공약을 비교함으로써 어느 정당이 어떤 공약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것인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더 바람직할 것인가 이걸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이 그건 재미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프로그램에서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서 우리 제작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안영환 전 의원님은 요 직전까지 최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 출신이 인정하니까 기분 좋은데요? 아니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이런 네. 아이템을 많이 다뤄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이제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세종과 그 언저리 충청도에 있는 여야 후보들은 다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은 당연할 것 같고 또 더불어 세종 이전으로 생기는 어떤 여의도를 비롯한 영등포 지역의 개발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뭐 서울시장하고 협의했다고는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부분은 여야의 대타협 정신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죠. 실제로 이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부분을 완결하여 짓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은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수도라는 용어에 있어서 문제를 걸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실까지도 이전하는 것까지 좀 크게 22대 국회에서 오히려 상설특위를 만들어놓고 이뤄야 되는데 혹여 제가 이제 노파심에서 드린 얘기는 갑자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치고 나옴으로 인해서 실제로 보면 여소야대가 됐을 때 될 일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 이것은 이 과제, 아젠다 자체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여권만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정책 비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특집 3시간 생방송 김진애 돌직구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의 주제 만나보시죠. 한 표가 가를 박빙 전국에 널렸다. 널렸어요, 진짜. 이번 선거가 예측 불가능하고 이번 선거가 유독 더 박빙인 이유는 기존의 어떤 여야 유불리 지역의 틀을 깨고 서울 수도권에 그리고 전국에 경합 지역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해서 한 60곳 정도가 여야 후보들이 격돌하고 있고 경합하고 있고 오차범위 내에서 지지율이 결집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바람만 어느 쪽으로 후 분다면 이 경합 지역이 우수수 우수수 한쪽 정당의 승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경남 양산을 얘기해봤지만 하나의 이제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변수인 게요. 부산 수영구입니다. 민주당의 유동철 후보와 국민의힘의 정현욱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장해찬 후보 이 3파전 양상으로 지금 이 부산 수영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런데 이 부산 수영구는요. 부산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수해야 할 지역이고 늘 사수해왔던 지역으로 분류되어 왔는데 지금 의외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 이 무소속 장희찬 후보가 지금 끝까지 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보수표가 나눠져 있어요. 보수표가 분열되고 있어서 민주당 후보가 반사이익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장해찬 후보가 사퇴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완주를 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누가 됐습니까? 김동연 지사가 됐잖아요. 만약에 그때 강용석 후보가 사퇴했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한 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한 표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한 표가 모이고 모여가지고 한 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석 하나가 중요한 게 지금 의미 있는 숫자가 200개, 180개, 151개 이런 게 나오는데 예컨대 200석하고 199석은요. 하늘과 땅 차이고요. 그래요? 180석하고 179석도 엄청난 차이고요. 150석하고 151석도 굉장히 큰 차이인데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60이 되느냐 170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상임위원장 배분 같은 데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같이 아주 치열하게 붙는 곳에 있어서는 여든 야든 마찬가지로 한 석이 그렇게 중요한데 장해찬 후보가 억울한 건 제가 충분히 뭐 이해하고 뭐 본인 입장에 그 이심전심 해보면은 참 뭐 안타깝겠다 그런 생각은 그 뭐야 동정 같은 것들이 공감이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그 대통령의 1호 참모라고 하고 공식적으로 여당의 최고위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만약에 뭐 정현욱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예. 그럼 그나마 나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장해찬 후보가 본인이 당선되면 뭐 그나마 나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 민주당 유동철 후보한테 의석을 내준다 그랬을 때 과연 장해찬 후보한테 쏟아질 그 비난을 본인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네. 조금 뭐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락을 떠나가지고 네. 결과를 떠나서 저런 태도가 별로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들을 모든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자 부산에서 지금 고등학교까지 보내셨던 김영주 의원님이 네. 부산 민심 잘 아시잖아요. 네. 지금 보세요. 해운대도 굉장히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해운대는 부산의 우리 강남 같은 곳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해운대 여론 심상치 않죠. 여론조사 봤을 때 연재 여론조사 심상치 않죠. 지금 만약에 이 생각지도 않았던 수용까지 이 장해찬 후보 무소속 후보가 보수표를 굉장히 분열 양상으로 나눠지게 했다. 그래서 혹 민주당 후보에게 반사이익 내지는 어부지리가 간다면 네. 부산 전체 판세까지도 굉장히 좀 장담치 못할 수 있어요. 민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예. 사실 뭐 마지막 뒷심에 의해서 수영과 해운대가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판세에서 이 지역이 저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낙동강 벨트를 아주 굳건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만약 수영과 해운대가 아예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확고하게 압도했으면 낙동강 벨트도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영 연재 말하자면 가장 보수적인 해운대까지 흔들림으로써 당연히 오히려 더 낙동강 벨트가 강고해졌다는 거죠. 그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 북강서에 지금 전재수 의원은 물론이고 바로 옆에 정명희 후보도 그 구청장 출신인데 여자 후보인데 상당히 앞서는 그런 부가 효과를 누렸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사도 마찬가지로 가버리 조경태 의원도 흔들리는 정도까지를 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뭐 국민의힘에서는 악재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말하자면 새로운 정영 후보를 저기 수용에다 배치함으로써 실제로 더 자중질환을 갖게 한 현 비대위원회 체제에 대해서 만약 저기서 수용구에서 어부지리도 민주당한테 그 한석을 줬을 경우에 만약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당내 분란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첫 번째,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 지역에 유세를 하러 가지 않았다는 거. 그걸 어떻게 볼 거냐. 압도하게 실제로 국민의힘 후보에 밀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왜 안 했느냐에 대한 책임 소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중에 저 부분이 말하자면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의 소지도 안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부산 수용구의 투표율이 좀 낮아요. 13.9%.
부산 전체 투표율 평균이 14.8%인데 그거보다도 지금 수영구의 투표율이 상당히 낮다. 이거 과연 어떤 걸 의미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즉 궁금한 게 이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이 한 6일에서 7일 있었잖아요. 네. 국민의힘 관계자 얘기는 이 보수표를 정의용 후보가 받아야 할 표를 장해찬 후보, 무소속 후보가 상당수 가져갔던 흐름에서 다시 이제 보수가 좀 결집되고 있는 양상이다라는 얘기를 언론 보도에서 하고 있긴 한데 아직 끝까지 모를 일이죠. 이 개표가 최종 마무리되는 그렇죠. 순간까지. 예, 사실 이제 우리가 민심이 요동친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론도 요동을 칩니다. 아, 그래서 저도 뭐 제가 뭐 무슨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무슨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들 만나면서 느끼는 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뭐 정치학을 공부했고 또 뭐 정치 활동 하다 보니까 그런데 국민의힘당이 저점은 통과한 것 같다. 한 2주, 3주 전에 저점 통과한 것 같다. 그런데 문제 올라간 속도가 과연 어느 빠른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민심의 요동의 핵심이 역시 서울입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무슨 악재가 터졌는데 그게 서울서부터 그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이 좀 길어진다. 선거를 앞두고 그 기간과 선거 투표일 사이 길어진다면 수도권에서 미친 영향이 속된 말로 저 안성, 평택에 미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짧으면은 부천, 안양까지 가다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민심이 많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에서 분위기가 여당 쪽으로 어느 정도 저점을 통과해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는 저는 뭐 그런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거 서울 뭐 완패에 뭐 강남 3구에서도 어느 선거를 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서 이제 다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딱 팔을 엎을 수 있는 것은 역시 구도입니다. 구도. 그런데 지금 이 부산 수영 같은 경우는 구도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요. 그러니까 후보를 교체한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후보 교체를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선거운동 사무실 내기 전에 하면은 금방 후퇴를 합니다. 사무실을 낼 때 비용이 안 들었기 때문에 사무실 낸 후보를 사퇴시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것은 이미 후보가 지정이 됐는데 후보가 자존심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론조사를 돌리면요. 무소속 후보들이 여론조사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자기가 돌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옵니다. 자기가 묘합니다. 여의도 연구소에서 돌리면은 국민의힘당이 이제 유리하게 나오고요. 그렇군요. 민주당 계열의 정당 돌리면 유리하게 나옵니다. 게 이상합니다. 아마도 지금 수영에 나온 새 후보는 각자가 1등 날 수도 있겠다고 지금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나 구도상으로는 역시 보수표가 나뉜다면은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유리하다. 지금 사실 구도 싸움에서 판을 갈 수 있는 게 수도권에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지역구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흥미롭게 전개되는 지역들 잠시 후에 몇 곳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최장 투표지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검표합니다. 수검표가 30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표 결과 공개 시점이 좀 늦어지겠죠.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수검표이기 때문에 당선 윤곽은 언제쯤일지도 궁금합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5시간이 넘게 지났습니다. 오전 투표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서울 종로 투표소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다양한 현장 저희 특집 김재현 돌직구쇼 3시간 생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세아 기자가 종로구의 투표소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 이 기자, 투표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서울 평창동의 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1번지로 꼽히는 곳이 바로 이곳 서울 종로구인데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투표를 하려는 시민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이곳을 포함한 전국 14,259개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11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1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같은 시간대 투표율보다 0.8%포인트 낮은데요. 투표율은 현재까지 충남과 경남이 16.2%로 가장 높고 광주가 12.1%로 가장 낮습니다. 특히 이곳 종로구를 비롯해 초접전지 지역구가 많은 서울은 13.2%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투표 열기는 사전투표에서 드러났는데요.
지난주 이틀간 진행한 사전투표에선 역대 총선 가운데 최고 투표율인 31.28%를 기록했습니다. 본투표에서도 뜨거운 투표 열기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오후 1시부터는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율과 합산됩니다. 오늘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데요. 투표소 위치는 인터넷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투표 때는 신분증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당선자 윤곽은 내일 새벽 2시 전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투표소에서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여 만의 수검표가 도입됐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투표지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한 게 좋죠. 그렇다 보니 개표 시간도 좀 더 지난 총선보다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당선 윤곽은 언제쯤 나올까요? 우연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한 장 한 장 내려놓으며 눈으로 꼼꼼히 확인합니다. 투표지가 각 기호별로 제대로 분류됐는지 점검하는 수검표 절차입니다. 기존에는 투표지가 분류기와 심사계수기를 차례로 통과하는 게 전부였지만 이번 총선부터 사람이 확인하는 수검표 단계가 중간에 추가됐습니다. 선관위는 단계가 추가되면서 개표 시간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역대 최장인 51.7cm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도 개표 지연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선관위가 도입한 신형 분류기는 46.9cm 투표지까지만 처리할 수 있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도 수개표로 진행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용지가 길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개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전국 254개 개표소에 개표 인력 7만 6천여 명을 투입해 개표 지연을 최대한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선거인 수가 적은 지방은 자정 전후로, 수도권 접전 지역의 경우 새벽 한두 시 전후로 당선 윤곽이 드러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이 수검표가 절차가 도입됐습니다. 뭐 부정선거 의혹도 지난 선거 때 상당히 좀 일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일일이 좀 수검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현 정부로 바뀌면서 선관위에서 부실관리 의혹도 있었기 때문에 정영진 변호사님, 이 개표함을 보관하는 곳에 CCTV 영상을 투명하게 공개되는 등의 절차가 추가돼서 많은 그런 이 국민들 사이에서의 의구심과 의혹들이 좀 많이 해소된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수검표 절차라는 것은 일일이 손으로 확인을 해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전 적극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 투표는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편한 걸 찾으면 안 돼요. 그렇죠. 조금 시간이 걸리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더 궁금하더라도 정확한 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그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당락이 되는 거에 따라서 국회의원 당선되면 뭐가 되고 떨어지면 뭐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개인의 문제인 거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당이 몇 석을 갖느냐가 우리나라 앞으로 4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국정이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입법권이 누구한테 주어지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일이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시간이 뭐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물론 그렇게까지는 걸리지 않겠지만 그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번에 그렇게 이번에 수검표를 하는 바람에 절차가 하나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당선자 윤곽은 언제쯤 나올까요? 관련된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지역구 개표 결과, 최종 결과가 내일 새벽 2시 전후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고요. 비례대표 결과는 내일 아침에 뚜렷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최종 투표 결과는 저희 내일 김진애 돌직구쇼가 또 특집 생방송 2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십니까? 내일 김진애 돌직구쇼 특집 2시간 생방송. 오늘 지금 저희 3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 2시간 생방송에서 전국의 투표 결과, 최종 결과, 비례 최종 결과까지 저희가 돌직구쇼에서 모두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투표소 확인 어디서 하는지 궁금하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투표해야 될지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내 투표소 찾기를 검색하시면 바로 투표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참 편리한 세상.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들고 가셔야 합니다. 신분을 확인하셔야 되니까.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캡처나 저장된 이미지는 안 된다라는 것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이제 부산 수영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이 박빙 지역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주목해볼 지역이 있습니다. 광주 광산을 지역을 좀 꼽아야 될 것 같아요.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의 민영배 후보, 그다음에 그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후보 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광주 광산을.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는 조금 뭐랄까 좀 위축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낙연 대표가 이제 출마해서 어느 정도 득표를 하느냐가 사실 제 3당으로서 새로운 미래의 향후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텐데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경력이라든가 영향력 또 지금 야권 내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고려하고 또 호남 출신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상에서 사실 새로운 미래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사실은 다른 외부적 요인에서 찾을 수가 없죠. 이낙연 대표가 3당으로서 민주당을 대체하거나 대안하겠다는 어떤 그 3당으로서의 어떤 위상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최종 투표 결과 이 지금 상황을 뒤엎고 당선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득표율에 따라서는 어떤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물론 세종시에 또 김종민 의원까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당으로서 의미 있는 결과는 선거 결과로서는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이후에 이낙연 대표 개인의 어떤 정치적 행보 이런 부분들도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김영주 의원님 네. 경기 화성을 지역도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공영훈 후보가 우세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혁신당 어제 뭐 천하람 선대위원장 발표로는 이른바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에 이준석 후보와 공영훈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접전 양상으로 딱 붙었다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양당이 보고 있는 게 좀 다릅니다.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도 이 지역에서 지금 뛰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양강 구도인 것 같습니다. 한정민 후보한테 약간 미안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처음에는 공영훈 후보가 좀 상당히 거리를 두고 앞서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떤 개인의 어떤 재산성의 문제, 뭐 상속의 문제, 다른 악재들이 일반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신당의 그 젊은 층을 이미 소구해서 저쪽이 굉장히 젊은 층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후보가 어떤 지역구를 선정을 잘했다는 거, 그 다음에 부모들이 상당히 유세를 잘했다고 해요. 들어오셔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원 유세가 유효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무박 지원 유세, 철야 유세 자체가 상당히 말하자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서 자기 당의 얘기로는 충분히 근접해서 한석을 지역구 한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어차피 자기 당의 어떤 주장이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한정민 후보도 사실 삼성전자 또 공학도인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서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주요 접전 지역까지 골고루 살펴봤습니다. 저희 채널 A에서는요 이번 전체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접전 지역의 예측 조사 결과를 오늘 오후 채널 A 개표 방송 나의 선택 2024 개표 방송에서 전격 공개합니다. 저희들은 일단 60초 광고 보고 돌아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예,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는요 특집 3시간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A는 광화문 광장과 청계광장을 모두 다
활용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개표 방송으로 꾸몄습니다. 4시 50분부터 저희 개표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4시 50분부터 개표 방송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특집 뉴스 A 라이브도 바로 이어집니다. 오늘 저희 채널A 쉼 없이 이어지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